자, 여기는 어디? 센텐스 컴포넌트, 문장의 구성 요소 하면서 구와 절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밑줄 진 부분이 수식하고 있는 것을 찾아서 밑줄과 화살표로 표시한 후에 그것이 형용사적인지 부사적인지 밝혀라 라고 했고, 그 다음에 형용사적인지 부사적인지 수식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형용사적이라면 이걸 여러분들한테 어떤 시라고 얘기했고, 어떤 시는 당연히 어떤 것, 이름시, 명사를 꾸며주겠죠. 그 다음에 부사적 수식어라면 뭐에 대한 대답, when이나, where나, how나, why, when, where, how, why라고 진짜 많이 얘기했죠. 이외에도 조건을 얘기하는 건지, 조건적인지, 뭐뭐라면, 뭐뭐 한다면, 그 다음에 또 양보, 비록 뭐뭐일지라도 이런 뜻인지 이 다섯 가지를 살피면 되겠다. 오케이, 그래서 London was founded, 런던이 세워졌는데 로마인들에 의해서 언제? In the year 43 AD라고 했고, 그래서 이 녀석이 when에 대한 대답에다가 밑줄을 쳐놨죠. when에 대한 대답에 밑줄을 쳐놨기 때문에, 그래서 when에 대한 대답이다, when에 대한 대답이면 부사적이란 얘기죠. 그리고 얘가 이제 여기에 표시한 이유가 여기다 밑줄 쳐놓고 밑줄 쳐져 있었는데 얘가 얘를 꾸민다고 하고 있죠. 뭐를 꾸민다고 해놨냐면 로마인들에 의해서 세워졌다라는 거. 이런 걸 보고 뭐 다른 말로는 문장 전체를 수식한다라고도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그다음 2번 What's the relationship between those two terms 하고 있죠. 자, term이라는 단어도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할 고등부에 올라가서 주의해야 할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term이 뜻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문장 그러니까 뜻이 여러 가지 있는 걸 보고 뭐라 하냐면은 멀티 미닝 워드라 합니다. 멀티 미닝 워드. 뜻이 여러 가지가 있다란 얘기는 서로 상관이 없는 뜻 중에서 문장 속에 들어가면 당연히 하나의 뜻으로 정해질 거고 그다음에 무슨 뜻이 되었는지를 여러분들이 다양한 뜻을 그러니까 다양한 뜻을 일단 알고 있어야 돼. 알고 있고 문장 속에 들어갔을 때또 무슨 뜻이 됐는지 여러분들이 할수 있어야 되는데 텀도 여러분들이 필기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텀의 다양한 뜻들을 보여드릴 테니까. 예, 그래서 딕트 네이버.com 들어가시고 다음 갈까? 자, 그래서 텀이란 단어를 찾아보면 자, 텀의 다양한 뜻이 뭐가 있느냐? 그래서 용어, 말이란 뜻도 있고요. 학기란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 부른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자, 용어 말은 뭐 비슷한 뜻이니까 둘중 하나를 알아두면 되겠고요. 근데 학기란 뜻은 이 뜻과 관계가 없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그 중에서 이런 뜻이 있으니까 뭐 이런 뜻이 있으니까 여기서 그렇다면 돌아가서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중에서 용어란 뜻이죠, 용어. 됐습니까? 그래서 이 문장의 뜻은 이겁니다. 관계가 뭔지 묻고 있어. relationship이 관계니까. 관계가 뭡니까? between those two terms. 저두 용어 사이에. 그러니까 뭐 A라는 말이 있어. A라는 용어. 예를 들어서 뭐 아니 쉬운 거 할게요. 예를 들어서 늙은이란 말이 있고 젊은이라는 term이 있어. 그럼 이 둘의 관계가 뭐냐고 물으면 서로 무슨 관계? 무슨 relationship? 반대말이라고 하면 되는 거죠. 이런 질문이 이 질문이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두 용어 저두 용어의 사이에 관계가 뭐냐고 묻고 있는 문장이고 그다음에 이 과에서는 지금 얘가 뭐 하고 있냐라고 물었으니까 얘가 하고 있는 일은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 말은 이 문장의 해석이 저두 용어 사이의 관계가 무엇인지 묻고 있는 문장이니까 여기에 이 녀석이 품사가 명사죠. 그러니까 얘가 하고 있는 역할은 자 구다 절이다 먼저 하면 주어 동사 없으니까 구라고 쓰고 명사를 꾸며주니까 뭐라고 하면 되겠다? 형용사 구. 자 그리고 이 책에서는 얘기를 안 하고 있지만 제가 하는 얘기가 또 있습니다. 자 형용사 구라고 쓴건 얘가 하는 뭐에 대한 얘기라 했다? 역할이라고 얘기했고요. 얘를 만든 방법은 뭐냐? 뭘 어떤 재료로 형용사 구를 시켰냐라고 물어보신다면. 뭐를 가지고 전치사 구를 가지고 만든 거죠. 전치사 구가 할수 있는 역할은 형용사 구와
또는 부사구의 두 가지가 있죠. 똑같은 between이 사용돼서 부사구 만들어지는 거 한번 보면, 뭐, there is a boy between the trees. 뭐 이런 거. 이렇게 했을 때는 이번에는 똑같은 between이 사용된 전사구인데 이번에는 형용사구가 아니고 무슨 구다? 부사구입니다. 왜냐하면 이 문장에 하고 싶은 얘기가 남자아이가 있는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이번에는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어디에 있니? 나무 사이에 남자아이가 있다. 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얘에 대해서 자세히 쓰라 그러면 맞는 방법은 똑같이 전치사구인데 하는 역할은 이번에는 무슨 구다? 부사구라고 얘기하겠죠. 됐습니까? 이와 같이 전치사구는 부사구와 형용사구의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전치사가 하는 일이 명사를 형용사나 부사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We will have the party in the garden if the weather is good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됐을 때 파티가 나온 김에 얘기하면, 파티가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까지 계속 파티를 파티라고 알고 있죠. 근데 파티가 사전 찾아보면 무슨 뜻도 나오냐면 정당이란 뜻도 나와요. 정당, 뭐 국민의힘 파티, 뭐 더불어 파티 이러면 더불어서 파티하자가 아니고 무슨 뜻도 있다? 얘가 정당이란 뜻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파티란 뜻으로 쓰였어요. 근데 파티를 이제 파티로만 알아두시면 안 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뭐 여기까지 이제 파티를 18개 하면 우리가 파티할 거다 한 다음에 where에 대한 대답이 보이죠? 어디에서? In the garden. 저 정원에서. 그 다음에 if the weather is good. 만약 날씨가 좋다면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이미 다 얘기했어. 일단 주어와 동사가 있으니까 여기다가 뭐 구라고 쓰겠어? 절이라고 쓰겠죠? 절이라고 쓰고 그 다음에 무슨 절이다? 만약 뭐뭐 한다면은 조건에. 그래서 뭐 조건의 부사절이라고 쓰면 되겠죠. 그리고 조건의 부사절이라고 얘기했을 때 선생님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한 건 날씨가 좋아지는 것도 언제 일이고 미래의 일이죠. 날씨가 미래에 좋다면 우리가 미래의 정원에서 파티를 할 것이다 라는 표현인데 여기에다가 절대로 어떤 식으로 표현하지 마라. will be good 이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된다 그랬죠. 현재 시제가 미래의 조건도 표현할 수 있다.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한다는 게 조건의 부사절과 시간의 부사절에서 공통된 문법이었습니다. If the weather will be good 돼 있으면 이거 틀렸네라는 거 여러분들 인지할 수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자, expert 뭐예요? 전문가죠, 전문가. 엑스퍼트 같은 단어도 알아주시고요. 오케이, 그러면 끊어읽기 해보면 He's an expert. 어떤 남자를 소개하고 있는 거죠. 그는 전문가다 그랬습니다. 그러고 나서 He can solve. 그가 뭐할수 있는데? 해결할 수 있는데 The problem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대죠. With easy의 뜻은 쉽게란 뜻이죠. 쉽게. 그는 그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어. 뭐기 때문에? Because he's an expert. 그가 전문가기 때문에 그 문제를 The problem을 with easy하게 해결할 수 있어. 됐습니까? 그러면 이게 쉽게란 뜻이고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을 거니까 How can he solve the problem이라고 물어볼 거 아니에요. 어떻게 풀수 있는데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데 쉽게 풀수 있어. 그러니까 얘를 보고 뭐라고 했다. 일단 구인지 절인지 하면 당연히 구절은 주어 동사 없으니까 구라고 쓰겠죠. 그리고 how에 대한 대답이라며 그러면 부사구인 거죠. 부사구. 자, 그리고 만든 방법 재료는 뭐 가지고 계속해서 아까 between도 전치사고 with도 전치사니까 뭘 가지고 전치사 구를 가지고 부사구를 만든 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얘기할 건 여러분들이 만약에 중1이나 중2다 그러면 여기에 with is가 써 있는 게 아니고 with is가 써 있는 게 아니고 대신 뭐가 써 있겠다? easily가 써 있겠죠. 자, 방금 얘기한 게 뭐냐? 이걸 보고 전치사 플러스 명사라 합니다. 그러니까 is의 뜻은 쉬움이라는 명사, 전치사 뒤에 명사가 와야 되니까 is의 품사는 명사겠죠.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뭐처럼 쓰일 수 있다? 부사처럼 쓰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뭐 이런 예로 다른 얘기를, 아, 여러분 교과서에서 만난 적이 있구나. 여러분들이 옛날에 투란도트라는 거 교과서에서 만나본 적이 있는데요. 거기서 어떤 문장이 나왔었냐면
투란도트 이즈 어 워먼 오브 뷰티. 이런 문장 교과서에 있었어요. 중2 때. 투란도트 이즈 어 워먼 오브 뷰티. 뭐 여기에 그레이트가 있었던 기억이네요. 투란도트 이즈 어 워먼 오브 그레이트 뷰티. 에 뜻이 제가 그때 수업할 때 저랑 같이 했던 친구들은 어 워먼 오브 그레이트 뷰티가 뭐하고 똑같은 뜻이라고 했었냐면 어 그레이틀리 뷰티풀 이거 뷰티풀 뭐 숙이냐 뷰티풀 워먼이라고 얘기했어요. 엄청나게 아름다운 여자. 그래서 여기에 지금 오브 뷰티가 지금 전치사 플러스 명사인 거죠.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부사나 형용사처럼 쓰일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것도 있어요. He is a man of ability. Ability가 뭡니까? 능력이죠? 그럼 he is a man of ability는 뭐하고 똑같은 뜻이냐? He is an able man. 뭐 김종국 하면 되겠네. 김종국 is a man of ability. 김종국 is an able man. 능력자란 뜻이죠. 능력자. 능력이 있는 이란 형용사인데 여기에 of 플러스 명용사가 마치 형용사처럼 쓰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형용사 또는 부사와 같은 의미를 가지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쉽게 엑스퍼트니까 쉽게 풀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하우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형용사는 아니네. 명사 꾸며주는 건 아니잖아. 어찌 풀수 있다? 쉽게 풀수 있다. 어? With is가 쉽게란 뜻이야? 그럼 easily 하고 같은 뜻이네. 다음 계속해서 The photographs you are looking at were taken by my mother. 됐습니까? 자, 이 문장을 보면 여러분들이 뭐 여러 가지가 가능해야 뭐 여러 가지가 보여야 되는데 이런 문장을 보면 선생님이 이 문장의 초간단 버전이 뭐냐라고 물어볼 때가 있어요. 이 문장의 초간단 버전은 뭐다? The photographs you were looking at were taken by my mother. 라는 문장의 초간단 버전은 뭐다? They were taken by my mother죠. 그것들이 엄마한테 나의 엄마에 의해서 촬영됐다고 얘기하는 거죠. Photographs의 뜻이 사진이니까 그것들은 엄마에 의해서 촬영됐어. 자, 이 문장을 보고 초간단 버전이 이게 된다란 얘기는 여러분들 눈에 뭐가 보여야 된다는 얘기냐면 여기에 이게 보여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에 이게 보인다는 얘기는 여기에 이게 생략됐다는 얘기죠. 이게 생략됐단 얘기는 얘 대신에 뭘쓸수 있다는 얘기도 하고 있다. which가 that 또는 which가 생략된 거죠, 지금. The photographs which you are looking at were taken by my mother. 그리고 여기에 생략된 that이나 which를 보고 우리가 어느 문법에서 만나본 적 있다? 관계 대명사 파트에서 배운 거죠. 지금부터 어떤 시 시작합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 문장의 해석은 네가 보고 있는 그 사진들, 다시 말해 그것들이 나의 엄마에 의해서 촬영됐다, 찍혔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사진을 막 보고 있는데 어 그거 우리 엄마가 찍은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보고 있는 거 언제니까? 현재 진행하고 있는 동작이니까 동사의 형태가 이렇게 생긴 거고 그 다음에 엄마가 찍었던 건 언제니까? 과거니까 여기에 과거 시제 수동태가 표현되어 있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럼 여기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라고 그랬으니까 내가 이렇게 했어. 이렇게 하는 순간, 어떤 사진? 네가 보고 있는 사진이니까. 그쵸? 일단 형용사라고 하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주어와 동사가 있죠. 그럼 형용사 절이죠. 형용사 절. 자, 형용사 절이라는 파트만 모아놓고 배웠던 게 바로 무슨 파트? 뭐라고 불리는 파트? 그러니까 재료 명칭입니다. 이 재료는 뭐 가지고 만든 거고, 관계, 대명사 절이라는 재료죠. 관계대명사 절이라는 재료를 가지고서 관계대명사 절은 항상 형용사절입니다. 뭐만 빼고 관계대명사 one만 빼고 관계대명사 one만 명사절이라 했어. 그래서 관계대명사절이고 하는 일은 당연히 형용사절이겠죠. They were taken by my mother. 됐습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파트. He earned himself a reputation as a man of great integrity. 오, 저 뭐 맞습니까? 그래서 이런 단어도 이제 뭐 아무렇지도 않게 나올 거예요. 오케이, earn. earn의 원래 뜻은 뭐 earn은 많이 earn이랑 같이 쓰이는 많이 쓰이는 표현은 earn money 이런 게 많이 보입니다. earn money, 돈 벌다 이 뜻이에요. earn money. 됐습니까? earn 벌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reputation. reputation은 명성이죠. 명성. reputation. 그 다음에 integrity 이 단어도 조금 까다로워요. integrity. integrity의 원래 뜻은 완전 무결함 이런 뜻이에요. 완전 무결함. integrity도 여러분들이 단어의 다양한 뜻을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자, 이 integrity가 어떤 글에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뜻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보면 뭐 컴퓨터 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아 하드 뻥났다 뭐 하드디스크에 뭐 고장났다 이런 거 얘기인데 하드디스크가 고장났는지 안 고장났는지 뭐 테스트 해봐라 인테그리티 테스트 해봐라 그러면 그건 온전한 상태인지 아닌지를 검사해봐라 이 말입니다. 근데 사람 보고 인테그리티 그러면 그때는 그 사람의 진실성 결함이 없, 인테그리티의 큰 뜻은, 넓은 뜻은 결함이 없는 상태라는 의미입니다. 사람한테 하면 그게 진실성이 되는 거고 어떤 기계장치에다가 또 온전한 상태라 그러면 고장이 안 난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됐습니까? 인테그리티라는 단어도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고등학생이니까 고등학생 됐으니까 고등학교 다운 단어들이 나오고요. 이 진실성이라는 사람 인테그리티가 사람한테 적용되느냐 아니면 어떤 도구나 장치한테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느낌이 달라진다는 거 조심해야 될 단어입니다. 그리고 인테그리티 같은 경우에 비슷하게 생긴 단어들이 좀 있어요. 자, 여기에 비슷하게 생긴 단어들이 쭉 나오는데요. 인터그레이트가 완전하게 인터그레이트가 완전성이니까 인터그레이트는 동사고 완전하게 만들다라는 뜻이 된 거예요. 완전하게 만들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 파생어 학습이라 합니다. 파생어 학습. 자, 인터그레이트 알아두셔야 됩니다. 고1이면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 뭐 integrity하고 integrate를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레이트 여기 있습니다. integrate 있습니까? 얘는 동사고 얘는 이 동사의 명사형이다. integrity는 이 녀석은 integrity는 아이고 가리네요. integrity가 있습니까? 그 외에도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단어를 공부하는 여러 가지 요령 중에 하나가 요 인테그리티를 다치지 않고 요렇게 치면 요까지가 같은 단어들이 쭉 나와요. 그 중에서 내가 만약에 모르는 단어가 있다 그러면 헷갈리지 않게 뭐 intend 의도하다고요. interrupt 방해하답니다. 뭐 이런 것도 그 다음에 interpret는 설명하다 이해하다 통역하다 이런 단어들도 다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동안 알아두셔야 할 단어들입니다. 뭐 초등학교 때 어떻게 공부해야 된다는 것까지 얘기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자, 그래서 이 문장이 하는 얘기는 뭐냐? He가 earned 했어요. 누구한테 earned 해줬냐면 himself한테 earned 해줬다는 얘기입니다. 무엇을 earned 해줬냐면 a reputation을 earned 해줬대요. 그럼 여기까지 뜻은 그는 자신에게 명성을 벌어다 줬다는 얘기를 우리말스럽게 하면 그는 명성을 얻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그는 명성을 얻게 됐어. He earned himself a reputation.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알게 됐고 famous 해줬단 얘기인 거예요, 결국. 그 다음에 as의 뜻은 뭐뭐로서죠. 뭐뭐로서. as가 뭐뭐이기 때문에 because처럼 쓰일 때도 있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when이나 while처럼 뭐뭐 할 때처럼 쓰이는 when도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의 뜻은 이거 둘 다 아니고 세 번째 뭐뭐로서죠. 뭐뭐로서. 그러니까 남자로서 명성을 얻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으로서. 근데 man은 man인데 어떤 man of great integrity 됐습니까? 그러니까 엄청난 진실성의 사람이라는 뜻이죠. 엄청난 진실성의 사람.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죠. 거짓말 절대 못하고 항상 진실된 얘기만 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소문이 자자해졌다. 레퓨테이션을 언더하게 됐다. 이런 문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테그리티 요게 뭐다 써놨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어 동사 없으니까 구라고 할 거고 맨을 꾸며주니까 뭐다? 형용사 구고요. 그다음에 4번하고 6번 문제가 쌍입니다. 둘다 뭔가를 만들었는데 어떤 끊어읽기에 당당하게 한 토막이 될수 있는 걸 만들었으면 그게 구 아니면 절이라고 했죠. 그럼 둘다 만든 재료는 뭐다? 둘다 전치사 구고. 전치사 구가 아까 얘기했듯이 부사구로 쓰일 수도 있고 형용사구로 쓰일 수도 있는데 4번은 부사구고요. 어떻게 풀수 있니?니까 밑에 것은 맨을 꾸며주니까 그래서 형용사회적인 역할하는 구다. 됐습니까? 자, 감이 좀 잡힙니까? 우리가 뭘 배우고 있는지? 자, 계속해서 이어지는 문제 3번. 자, 이번에는 밑줄 친 부분에 문장 성분을 밝히라는 얘기는 하는 일이 뭐니? 이 말입니다. 하는 일이 뭐니? 그러면 여기에 뭐냐? 무슨 어? 이거예요. 무슨 어? 주어냐? 목적어냐? 보어냐? 수식어냐? 아니면 서술어? 대신에 영어에서는 동사라고 하죠. 이것 때문에 좀 헷갈리는데요. 하는 역할이 뭔지 밝히고 문장을 우리말로 옮겨라. 해석도 하란 얘기네요. 주어 뭐 이런 얘기 하죠. 서술어 원래 서술어라고 해야 되는데 뭐 영어 문법에서는 동사랍니다. 목적어, 보어 이러고 있죠. 수식어 역할. 목적어가 두 개인 경우, 몇 형식인 경우, 사형식인 경우에는 직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at에 대한 대답이었습니다. 해석은 무엇 무엇을 뭐뭐를 이라고 해석되는 거. 그래서 direct object를 줄여서 do라고 한 거예요. direct object. 그 다음에 간접 목적어는 indirect object를 줄여 쓴 거고요. 얘는 보통 누구를, 아니, 누구에게라고 해석되는 경우죠. whom에 대한 대답이죠. whom. 해석상 뭐뭐에게라고 해석되는 경우 간접 목적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수식어는 뭐일 수도 이 얘기 계속하고 있죠. 수식어는 명사를 꾸며줄 수도 있고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나 조건이나 또는 양보일 수 있는데 뭔지 밝혀라라고 아까 앞에 문제랑 결국 뭐 이번 문제 뭐 따로 해놨는데 뭐 같은 거 하란 얘기인데 거기에 좀더 주어인지 뭔지 이거 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제로 나와 있는 문장을 끊어읽기 하면 해리가 드랭크 했는데 what에 대한 대답이죠. what 무엇을 a lot of coffee를 in order to stay awake. 그래서 해리가 마셨다. 그래서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고요. 얘는 무엇을 마셨니?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목적어고요. in order to stay awake 했듯이 깨어있기 위해서란 뜻이니까 뭐에 대한 대답이다. why에 대한 when, where, how, why니까 이말 하는 거고요. 주어 동사 없으니까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만든 재료는 뭔데? 만든 재료는 to 부정사 군대 하는 일은 why에 대한 대답이다라는 말이 부사구다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문장. The objective of the game is getting the highest score possible 이라고 하고 있죠. 그러면 뭐의 뭐가 게임의 오브젝티브가, 오브젝티브는 여기도 얘도 오브젝티브라고 했네요. 그렇죠. 오브젝티브가 목적어란 뜻도 있으면 또 다른 뜻 뭐가 있겠다? 목표란 뜻도 있겠죠. 목표, 목적. 자, 오브젝티브도 뜻이 다양해서 뭐, 뜻이 안 다양한 게 없네. 자, 오브젝티브도 서로 상관없는 뜻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슨 뜻으로 사용됐는지 잘 알아야 됩니다. 자, 오브젝티브는 명사로서는 저 목적, 목표, 목적어 이런 뜻입니다. 근데 형용사로서가 중요해요. 데물렌저 이런 건 별로 안 중요하고요. 형용사로서는 어떤 객관적인 이런 뜻이 있습니다. 객관적인. 그리고 객관적인의 반대말은 우리말로는 주관적인이죠. 그러면 주관적인도 알아두셔야 되는데 그 녀석은 서브젝트 많이 봤죠? 근데 서브젝티브 하면 주관적인입니다. objective 객관적인, subjective 주관적인. subject 하면 주제, 과목 이런 뜻으로서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만나봤던 단어인데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해서 형용사 하면 주관적인 이란 뜻입니다. 자신의 의견을 가지고 있는 이란 뜻이고요. objective의 뜻은 누가 봐도 고개를 끄덕일 만한 이라는 의미죠. 오케이, 여기서는 명사니까 이 뜻이고요.
그래서 이 문장이 하고 싶은 얘기는 The objective of the game. 게임의 목표는 뭐 하는 것? 얻는 거죠, 얻는 거. 뭘 얻는 거? 가장 높은 점수. 뭐 하는 한? 가능한 한. 됐습니까? 이 문장의 해석은 그 게임의 목표는 가능한 가장 높은 점수를 얻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 게임 목표는 가능한 한 가장 높은 점수를 얻는 거야. 됐습니까? 자, 그러면 얘는 주어겠죠, 당연히. 주어고요. 얘는 동사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 문장의 해석이 그거였잖아. 그 게임의 목표는 가능한 한 가장 높은 점수를 얻는 것이다. 내가 뭐가 뭐 되면 뭐라 그랬습니까? 것이다 되면 얘는 뭐다? 보호겠죠, 보호.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서 하라는 대로 하면 뭐 얘는 이렇게 쓰고 얘는 이거고요. 얘는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해석은 게임의 목표가 가장 가능한 한 가장 높은 점수 받는 거야. 그다음 계속해서 3번. We wonder if 앞에서 했던 거참 이거 얘기하면 뭐 앞에서 얘기했던 거 하면 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할 게 있는데요. 얘가 하는 역할은 보호라고 했죠. 그럼 만든 재료는 요렇게 생긴 거 갖고 만들었는데 요렇게 생긴 게 이거 아니면 이거죠. 뭐일 때도 있고 현재 분사구일 수도 있고 동명사구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 말을 의미로 얘기하면 뭐뭐 하고 있는 중인이 되기도 하고 뭐뭐 한 ing 붙이면 뭐뭐 하고 있는 중인이 될 때도 있고 뭐뭐 하는 것이 될 때도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것만 들고 오면 이거는 가능한 높은 점수를 얻는 중인이라는 해석이 될 때도 있고 가능한 높은 점수를 얻는 것이 될 때도 있어. 둘중 하나야. 그럼 둘중 하나야. 그럼 둘다 되는 거예요. 문장 속에 들어가면 하나로 결정되고 지금은 뭐로서? 동명사 구로서 무슨 어의 역할을 한다? 보어의 역할을 한다. 재료도 얘기하고 역할도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계속해서 3번. We wonder if we get the job. 오케이. 그래서 if가 두 가지 뜻이 있으니까 조심하라 그랬죠? if가 만약 뭐뭐라면 이란 뜻이 될 때도 있고 무슨 뜻도 있었다? 뭐뭐인지 아닌지가 될 때도 있다 했죠. 그러면 만약 뭐뭐라면 이면 부사고요. 뭐뭐인지 아닌지면 명사니까 명사라면 이 뜻으로 쓰였다면 이 if가 끌고 다니는 덩어리가 암만 길어봤자 is 될수 있다는 얘기고 봤더니 is 될수 있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if의 뜻은 무슨 뜻이다? 이 뜻으로 쓰였다는 얘기죠. 왜 이게 is 선생님 이거 뭘 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is 되는지 어떻게 알아요? 끊어있게 해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We wonder. 우리가 뭐 한다? 궁금해한다고 했잖아. 그럼 우리가 궁금해한다라는 말 뒤에 붙일 수 있는 거는 어떤 것을 궁금해한다라는 얘기인 거죠. 우리가 궁금해. 뭐가 궁금한데? 그것이 궁금해. TV 프로그램 제목도 있네요. 그것이 알고 싶다. 이게 그것이죠. 암만 길어봤자 이시죠. 그 말, 암만 길어봤자 뭐가 이시 된다. 이게 명사의 덩어리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if가 명사의 덩어리가 되려면 조건의 부사절에 만약은 아닐 거고 인지 아닌지고 이 문장의 해석은 그래서 어떻게 된다? 우리가 궁금하다. 뭐가 궁금하다? 그가 그 직장을 얻게 될 것인지 아닌지 궁금하다라는 문장이고 이거는 뭐할때 이미 만나본 적 있냐? 다른 문법 할때 어떤 문법에서 만나봤냐면 뭐 더하기 we wonder 더하기 will he get the job? 이거 두개 합쳐본 적 있죠? 그쵸? 그가 그 직장을 얻게 될까? 이런 걸 보고 뭐가 없는 무슨 의문문이라 했죠? 의문사가 없는 직접 의문문이죠? 그쵸? 의문사가 없는 직접 의문문이 간접 의문문 될때 will he get이 묻는 느낌이기 때문에 묻지 않는 느낌으로 he will get 한 다음에 여기에 인지 아닌지라는 뜻의 if 또는 뭘쓸수 있다? whether를 쓸수 있다라는 거 배웠던 거 그거죠. 그가 get the job 할지 못할지 궁금하다. 그러면서 이때 if 뒤에 뭘쓸수 있다는 얘기도 했냐? or not을 쓸수 있다는 얘기도 했었습니다. if he will get the job or not, whether he will get the job or not. 그래서 여기에서 문제에서 하라는 거 하면, 그렇죠? 여기 누가 답니다. 누가 답하면 이렇게 맨날 쓰면 되겠죠. 주어 동사고요. 얘는 목적어가 되는 거죠. 그것이 궁금하다 했으니까 우린 그게 궁금해.
동사 뒤에 what에 대한 대답이나 whom에 대한 대답을 목적어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 더 얘기를 할수 있는 게 바로 이 부분인데요. 지금은 역할만 얘기했죠. 역할이 목적어다. 그럼 재료는 뭐냐? 재료는 주어동사 있으니까 절인 거죠. 절. 절은 절인데 안만 길어봤자 is 된다 했으니까 무슨 절? 명사절이죠. 명사절로 명사절이 할수 있는 건 주어 아니면 목적어 아니면 보호입니다. 왜냐하면 it이 할수 있는 역할하고 똑같으니까 it is good 하면 주어 한 거고 I like it 하면 목적어 한 거고. 그 다음에 my hobby is it 하면 보호한 거니까 내 취미 그것이다 이렇게 했을 때는 이렇게 분석해 볼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we can have some chocolate, you can have some chocolate if you eat up all your dinner. 됐습니까? 보통 이제 뭐 이제 뭐 편식하는 애들한테 이런 얘기 많이 해주죠. 근데 이렇게 해주면 누가 다? 네가 먹을 수 있답니다. 뭘 먹을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얘는 만약 네가 저녁을 모두 다 먹는다면 이란 얘기죠. 네가 만약 저녁 다 먹으면 넌 초콜릿 좀 먹을 수 있어.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애가 지금 아나밥 먹고 초콜릿 먹을래 이렇게 보채고 있는 상황인 거죠 지금. 그러니까 엄마가 야너 저녁 다 먹으면 초콜릿 좀 먹어도 돼 라고 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얘가 누가 다 줘. 그 다음에 얘는 무엇을 먹을 수 있는지 얘기했으니까 목적을 거고요. 그 다음에 얘가 만약 네가 너의 저녁을 다 먹는다면 이니까 얘는 모디파이어죠. 수식어죠. 근데 수식어인데 얘가 일단 우리가 형용사적인 역할을 하는지 부사적인 역할을 하는지 앞에서 살펴봤잖아요. 그쵸? 그러면 얘는 당연히 만약 네가 다 먹는다면이니까 양보의 부사고 주어 동사 있으니까 절이라고 하겠죠. 아, 양보란다. 조건의 부사절이죠. 조건의 부사절로서 무순어의 역할하고 있다. 수식어의 역할하고 있다. 지금 형용사적 수식어가 나온 건 이게 처음이네요. 수식어 지금까지 없었는데 수식어인 경우에 형용사인지 부사적인지 밝히라고 했는데 여기 수식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수식어는 부사적이었습니다. 양보의 부사절이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out of order가 무슨 뜻인지 이제 알아야 돼요. out of order. 그러니까 자, out of money가 뭘까요? out of money. out of time 이런 표현도 많이 쓰이고 out of time. 뭐 out of energy. 피곤할 때 이렇게 얘기하죠. I'm out of energy. I'm tired 대신에 I'm out of energy.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그럼 I'm tired라는 표현 대신에 I'm out of energy 했으니까 out of energy는 어떤 에너지가 다 되겠죠? 그럼 out of time은 시간이 없는 이겠죠? 그럼 out of money는 돈이 없는 이겠죠? 그럼 out of order는 자, 선생님이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모든 표현을 다 알고 시험을 칠 수는 없다 그랬어. 추측할 수 있어야 된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out of order가 뭐 속에 있냐면 the coffee machine is out of order래.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 커피 머신이 어떻다? 고장 났다란 뜻이죠. 자, out of order 꼭 알아두세요. 어떤 broken 고장 난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이거 하는 김에 또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는 오럴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럴은 여러분들 아마 제일 먼저 만난 표현은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영어를 공부하면서 오럴을 제일 먼저 만난 표현은 Are you ready to order? 할때 만나봤죠? 주문할 준비됐습니까? 자, 그래서 order가 순서란 뜻이 있습니다. alphabetical order 이러면 알파벳 순서란 뜻이에요. alphabetical order. 여기 alphabetical order라고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이 이제 out of order 할때이 뜻입니다. out of order 할때 뭐를 벗어나 있는 정리된 상태가 벗어난 작동하는 상태를 벗어난 이런 뜻이에요. 작동하는 상태를 벗어난 그러니까 고장난 거죠. 질서, 명령, 지시 그 다음에 뭐 오럴 이거 뭐 여러분들 온라인 쇼핑할 때 많이 나오는 단어죠. 주문 그 다음에 뭐 이런 표현들은 뭐잘안 쓰니까 별로 필요 없고요. 뭐 이건 가끔 쓰입니다. 뭐 영화 같은데
오럴 오브 드루이즈 돼 이제 드루이드 교단 뭐 그래도 뭐 명령하다 지시하다 주문하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몰랐던 뜻은 오럴가 무슨 뜻도 있다 이런 질서 체계적인 상태 작동하는 상태 정리된 상태란 뜻도 있고 이게 아웃 오브 오럴의 오럴가 그 뜻이다. 작동되는 상태를 벗어나 있는 이런 뜻이니까 고장난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이 하고 싶은 얘기는 그 커피 머신 고장났다라는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작동되는 상태를 벗어나 있다, 고장났다. 자, 그러면 얘는 지금 이거 하고 있고요. 자, 얘가 이제 문제인데요. 지금 얘가 선생님 아까 전에 방금 얘 브로큰하고 같다라며 지금. 그렇죠? 그럼 얘 무슨 시란 얘기야? 이거 형용사란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옛날에 뭐 어릴 때 어떤 시 앞에 뭐 있으면 어떤 시 앞에 비동사 있으면 이렇게 합쳐서 뭐 된다고 배웠습니까? 어떻다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고장난이 얘랑 합치면 고장나 있다가 됐죠. 그러면 얘는 위 밑에다가 뭐라고 쓰겠어? 당연히 보호라고 쓰겠죠. 자, 보호. 한국 학생들이 제일 헷갈리는데 뭐가 뭐일 때 것이다라는 의미를 형성하고 있을 때 이때 얘를 보고 명사보호라고 했고요. 보호가 두 가지 종류가 있죠. 명사보호. 그 다음에 뭐가 뭐될때 어떤이란 말 앞에 비동사 같은 게 와서 뭐될때 어떻다가 될때 이때는 또 무슨 보호라고 한다? 형용사보호라고 합니다. 형용사보호. 고장난이 얘랑 합쳐서 고장나 있다 됐으니까 보호죠. 보호. 자, 역할을 썼는데요. 뭐 여기서 우리가 좀더 깊이 있게 만든 재료를 얘기할 수 있는 건요 녀석에 대한 재료. 만든 재료가 뭔데 보호가 되고 있니? 라고 물어보신다면 얘는 뭡니까? 또 전치사 구조. 전치사 구를 가지고 전치사 구가 내가 두 가지 할수 있다 했잖아. 뭐 아니면 뭐 부사 아니면 형용사 할수 있다고 했고 지금은 형용사가 됐는데 형용사 앞에 비동사 어떤 시 앞에 비동사 있으니까 고장나니 고장났다라는 보호가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만든 재료는 전치사고 전치사는 형용사 아니면 부사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형용사 부사라는 얘기하면 자꾸 생각나. 어떤 아니면 어떻게야 전치사가 붙어 있으면. 오케이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문장 When he died, he left his son a small fortune 하고 있죠. 뭐 여기에 fortune은 여기에 money를 쓸 수는 없지만 의미상에는 money라는 의미입니다. 재산이라는 뜻이에요. 재산. 자 fortune도 뭐 생뚱맞은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fortune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fortune이 일단 행운이라는 뜻이 있어요. 행운. 행운이란 뜻도 있고 재산이란 뜻도 있다. 포춘은 행운과 재산이란 두 가지 의미 정도 알아두시면 될것 같아요. 포춘. 여러분들 포춘하고 관계 있는 단어를 뭘 만나본 적이 있냐면 여러분들 그동안 중학교 교과서에서 아이고 스펠링 좀 틀렸네요. Unfortunately란 단어를 본적 있어요. Unfortunately의 뜻이 불행하게도란 뜻이거든요. 그럼 unfortunately가 불행하게 되면 fortunately는 운 좋게도 겠죠. 운 좋게도 fortunately 그 다음에 운 나쁘게도 unfortunately fortunately에 un 붙이면 반대말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게 뭐운 없는 이고 이게 운 좋은 이니까 이거다가 이거 빼면 지금 이거 ly 다 붙어 있을 때 부사였죠. 그럼 부사에 지금 뭘 빼고 있냐면 어찌 시에다가 ly 빼고 있으니까 형용사가 되겠죠. 어떤 운 좋은. 근데 여기다가 fortunate라는 명사가 되면 재산이란 뜻도 fortune이라는 녀석이 되면 그러니까 얘는 형용사. fortunate는 형용사. fortune은 명사. 근데 그 명사가 운이란 뜻도 있지만 운이란 뜻도 있지만 무슨 뜻도 있다? 재산이란 뜻도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문장 속에서 이 여러 가지 뜻 중에 무슨 뜻으로 쓰였을지 잘 파악하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문장 속에 들어갔어. 그러니까 이건 재산인 거죠. 소량의 재산이란 뜻이죠. 적은 재산. 그래서 문장의 해석은 when he died 그가 죽었을 때 he got left 그가
두고 갔단 말이죠. 누구한테? His son, 아들한테 무엇을? 적은 재산을. 재산, 많은 재산은 아니지만 적은 재산을 물려주었다. 남겨두고 갔다라는 얘기죠. When he died, he left his son a small fortune. 그러면 이제 문장을 분석하면 When he died가 언제 남겨뒀니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러니까 얘가 그가 죽었을 때라는 해석이고 이게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주어 동사 있으니까 얘는 절이죠. 그렇죠? 절은 절인데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시간의 부사절. 그러니까 재료를 먼저 얘기하면 역할을 쓰라고 하고 있는데요. 재료를 먼저 얘기하면 얘는 재료는 시간의 부사. 절이니까 부사절이면 당연히 am이라고 쓰면 되겠죠. 수식어죠. 그러면 수식어면 형용사적인지 부사적인지 하라 그랬는데 벌써 다 얘기했죠. 이거는 형용사적인 부사적인 modifier다. 수식어다. 그 다음에 주어 동사고요. 누가 뭐 했다. 그 다음에 얘는 whom에 대한 대답이죠. 누구에게죠. 이거 어디서 아까 앞에 설명한 것 같은데 누구에게고 얘는 무엇을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얘는 whom에 대한 대답이고 얘는 what에 대한 대답이니까 여기다 뭐라고 쓰겠다? io라 쓰겠죠. 그 다음에 얘는 do죠. indirect object고 direct object.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여러분들 또뭐 문장의 형식 할때 뭐라고 배웠었냐? 사형식이라고 배웠던 그겁니다. 사형식이면 또 삼형식으로 바꿔 쓸수 있다 뭐 이런 것도 배웠고요. 그다음에 계속해서 7번. Lisa even doesn't know when the due date is. 오케이. 그러면 이 문장에 뭐 일단 끊을게 하면 누가? 선생님은 얘는 지금 다 끊어놨는데 선생님은 누가 다는 붙여놓고 시작하죠. 누가 뭐 했다? 리사가 심지어 모른다고 얘기하고 있죠. 누가 다를 찾는다는 얘기는 주어와 동사를 찾는 말이죠. 리사는 심지어 모릅니다. 자, 그 다음에 얘가 뭔지는 우리가 미리 생각해보면 이 부분하고 연결져서 여기를 보면 쉽게 나오는데요. 얘는 암만 길어봤자 it인 거죠. it. 그니까 앞에 리사는 심지어는 몰라요 해놓고 when the due date is 했으니까 결국은 이거 뭔 뜻인지 해석은 안 되더라도 그걸 모른다는 얘기죠. 그걸 모른다. 리사는 심지어 그것도 몰라. when the due date is를 몰라. 됐습니까? 그럼 여기다가 is이라고 하는 순간 자, 뭘 어떤 정보를 여기다가 is이라고 하는 순간 어떤 정보를 여기다 적을 수 있습니까? 재료를 적을 수가 있죠. 그렇죠? 재료는 뭐다? 명사절이다 이러겠죠. 명사절. 됐습니까? 주어 동사 있으니까 절이라고 할 거고 이게 암만 길어봤자 그것도 몰라니까 명사. 얘가 암만 길어봤자 it 할수 있다는 게 여기 명사라고 쓰는 거고 여기 주어 동사가 있는 걸 보는 건 절이라고 쓰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 무엇을 모른다니까 재료는 명사절인데 하는 일은 동사의 목적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명사가 주어 아니면 목적어 아니면 보호할 수 있다며. 근데 동사 뒤에 무엇을 모르는지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런 걸 보고 동사의 목적어로 하죠. 그 다음에 이분의 해석이 어찌 모른다고? 어찌 모른다고? 심지어는 모른대. 그렇죠? 어찌 모른다고? 이거 어떻게 줘? 하우에 대한 대답이네. 그렇죠? 어떻게 몰라? 심지어 하우에 대한 대답이네 하는 순간 여기다 뭐라고 쓰면 돼?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 중에 하나네. 수식어죠. 그러면 이렇게 쓰면 얘가 형용사인지 부사인지 얘기해달라며. 그렇죠? 그러면 어찌 모른다죠. 그러면 형용사라면 얘가 어떤이라야 될 거고, 얘가 부사라면 어찌라야 될 텐데 내가 다 얘기했네. 어찌 모른다고? 심지어는 모른다고. 그래서 수식어 중에서 형용사적이다, 부사적이다. 부사적이죠. 부사적 수식어죠. 자, 7번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명사절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한번 정리해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명사절을 만드는 방법은 사실 몇 가지가 있다. 종류로 얘기하면 세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했었으면 전에. 그래서 뭐가 있고, 겉 만드는 대시 있었죠. 완벽한 문장을 겉 만드는 대수로 명사절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if나 whether를 사용해서 만들 수도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은 지금처럼 모두 명사절이다.
간접 의문문도 명사들이죠. 자, 이걸 간접 의문문이라고 여러분들이 얘기할 수 있는 게 뭐가 중요하냐면은 이런 걸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왜네 종류가 여러분들 왜네 종류를 몇 가지 배웠냐면은 지금까지 네 가지 배웠어. 제일 먼저 배운 왜는 when are you hungry죠. When do you get up? 그래서 의문사의 when이죠. 언제라는 해석의 의문사. 그 다음에 when you are young, 뭐 when you are young 접속사죠. 뭐뭐 할 때라고 해석되는 접속사의 when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얘가 접속사의 when이면 시간에 부사절이고 이 밑에 이렇게 안 쓰고 이렇게 써야 돼. 그러니까 이 when은 무슨 뜻이 아니다. 뭐뭐 할 때란 뜻이 아니란 말이야. 됐습니까? 얘는 지금 몇 번째 when이냐면 여러분들 제일 먼저 배운 when이야. 의문사의 when. 그리고 이 부분을 보고 뭐라고 여러분이 최근에 배웠다? 간접 의문문이라고 배웠네. 그 외에 무슨 when도 배웠냐면 여러분들 관계 부사 when 배웠어. 지금부터 형용사 시작합니다. I remember the day. 나는 그날을 기억해요. The day는 the day인데 when I met you. 어떤 day? 내가 너를 만났던 날. 관계 부사 when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배운 when이 it that 강조 구문에서 that 대신 사용되는 when도 배웠어요. 됐습니까? 총네 가지 when을 배웠죠. 그 중에서 얘는 제일 먼저 배운 거네요. 그러니까 이 문장은 뭐랑 뭐를 합친 거냐면 Lisa even doesn't know 더하기 when is the due date를 합쳐놓은 겁니다. When is the due date 하면 마감일이 언제야? 라고 직접 묻는 거죠. The due date 안만 길어봤자 is니까 지금 when 원래 뭐였던 녀석을 when is it이었던 녀석을 다른 문장이랑 합치다 보니까 뭐 만들어 놓은 거다. When it is 만들어 놓은 거죠. is the due date입니다. 마감일이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문장의 전체적인 해석은 리사는 심지어 마감일조차도 모르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due date조차도 모른다. 언제까지 뭐 예를 들어서 뭐 리사가 해야 될게뭐뭐웹 리사가 웹툰 작가다 그럼 언제까지 이제 마감 쳐야 되는지 모르는 거고요. 만약에 리사가 뭐 내야 할 리포트가 있으면 리포트 언제까지 내야 되는지도 모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문장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6번하고 7번이 쌍인 거예요. 여기에 6번하고 7번이 쌍이었고 그 다음에 3번하고 4번이 쌍이었습니다. 왜 쌍이라고 하냐? 똑같은 if가 사용됐는데 한 번은 인지 아닌지라는 것의 명사들이었고 한 번은 만약 네가 저녁 식사를 다 한다면이라는 조건의 부사들이었던 거죠. 그다음 6번 똑같은 뭐가 사용되고 있냐면 when이 사용되고 있는데 여기는 m이라고 적어놨는데 여기는 o라고 적어놨네. 왜냐? 얘는 언제 저 재산을 남겨뒀습니까? 그가 죽었을 때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언제 when where how why 부사네. 그리고 뭐 시간의 부사절이라고 그러고 이 when을 보고 뭐라 그런다? 아까 when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했는데 여러분들이 두 번째 배운 접속사 when인 거죠. 뭐뭐 할 때. 똑같이 생긴 when인데 이번에는 리사가 심지어 그것조차도 모른다. 됐습니까? 뭐 마감일이 언제라는 것. 그래서 안만 길어봤자 it을 만들 수 있는 주어 동사가 있는 경우에 안만 길어봤자 it을 할수 있는 세 가지 방법입니다. 완벽한 문장 인지 아닌지 그 다음에 간접 의문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꼽두다리 껴서 뭐가 하나 있었냐면은 관계대명사 one만은 명사절이라고 그랬어. 네가 말했던 것 what you said 이런 거 있었습니다. 이런 것도 명사절이 될수 안만 길어봤자 it을 할수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due도 뭐 별거 아닌 단어 같지만 여러분들 due에 대한 단어도 그러니까 단어 하나하나씩 이제 잘 파둬야 돼요. 단어가 중요한 건 그러니까 작년에 구미호구 1학년 학교 1학기 중간고사 문제가 뭐가 나왔냐면 mean을 가지고 문제가 하나 나왔는데요. 이 mean이란 녀석도 조심해야 될 단어인데 이게 means라고 쓰이면 수단 방법이란 뜻이 있어요. 수단 방법. 근데 이 means가 단수 취급해도 되고 복수 취급해도 된다라는 거 가지고 문제를 냈었어요. 여러분도 mean이란 단어 알잖아. 의미하다 이런 뜻으로 알고 있죠. 근데 그 외에도 버릇 없는 이런 뜻도 있고요. means 하면 수단 방법이란 뜻도 되는데 이게 s가 붙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수 취급해도 맞고 복수 취급해도 맞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러고, 그러니까 이게 단어에 대해서 이미 공부하라는 얘기가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8번 문장. The annual average interest rate remained unchanged since 2008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흔히 보고 있는 단어인데, interest란 단어. 자, interest를 찾아보면 동사로서는 관심을 가지게 하다고요. interesting 하면 재미있는이고, interested 하면 흥미를 느끼는 이란 뜻인 건 중학교 때 했죠. 근데 interest가 무슨 뜻도 있냐면은 이자란 뜻도 있습니다. 이자. 그 다음에 annual은 무슨 annual을 영영풀이하면 어떻게 나와있냐면 every year라고 나와있습니다. every year. 아이고, year를 못 쓰고 있냐. every year. 그러니까 뭐 birthday 같은 거 있죠? birthday라든지 wedding anniversary라든지 이런 것도 있죠. 결혼기념일, birthday 이런 것들은 전부 다 annual event죠. 그쵸? 맞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뭐 올림픽이라든지 월드컵이나 이런 것들은 몇 년에 한 번씩이야? 4년에 한 번씩이죠. 그런 건 애뉴얼 한 이벤트가 아니죠. 그렇죠? 맞습니까? 그래서 애뉴얼의 뜻이 뭐다? 매년마다의 연간 이런 얘기죠. 연간 수입 이런 얘기 들어봤죠. 애뉴얼 인컴, 연간 수입. 애뉴얼이 매년마다의란 뜻입니다. average는 평균이고요. 그다음에 rate의 뜻은 비율이죠, 비율. 그러니까 interest rate, 이자율이죠, 이자율. 100만 원을 넣어놨을 때뭐 0. 몇 퍼센트 뭐 이런 얘기하는 거, 그런 걸 보고 interest rate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문장이 하고 싶은 얘기는 이런 얘기하는, 나보고 이 문장 끊어 읽으라 하면 이렇게 될 거예요. The annual average interest rate remained unchanged since 2008, 2003. 그래서 이 문장이 하고 싶은 얘기, remain의 뜻은 남아있다란 뜻이죠? 그쵸? 오케이. 근데, stay, 이거 뭐, 이거 전에 한번 얘기한 적 있는데, stay cool 할때 stay 하고, stay in the room 할때 좀, stay 뒤에 와 있는 게좀 다르죠? Stay in the room 할 때, in the room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이건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그쵸? 그 다음에 cool은 형용사죠. 그래서, he stayed cool 하면 이건 무슨 뜻이었어? 그는 침착을 유지했단 뜻이죠. 그래서 얘를 뭐로 바꿨어도 비슷하다 그랬어. 이걸로 바꿔도 된다 그랬죠. 그는 침착했다 하고 똑같은 문장이죠. 근데, stay 하고 뭐도 똑같다? remain도 뜻이 똑같은 단어입니다. remain, 뭐하다? 남아있다, 남겨져 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면 he remained cool 하면 그는 침착한 상태를 유지했단 얘기고, he remained in the room 하면 그는 어디에 남아있었다? 방 안에 남아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he remained cool은 얘 대신에 뭐 써도 돼? he was cool 해도 똑같은 뜻이잖아. 그는 침착했다 이런 얘기잖아요. 네? 이 얘기를 왜 했느냐? 여기에다가 뭘로도 똑같은 뜻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냐면, 뭐, 얘왜 언체인지드가 어떤 변치 않은이잖아, 변치 않은. 이거 where에 대한 대답 아니잖아. 변하지 않은. 그러니까 이거 was unchanged하고 같은 뜻이죠. 그러니까 이 문장은 해석을 이렇게 하면 되겠죠. 연간, 평균, 이자율이 변하지 않았다라는 얘기 하고 있죠. 변치 않았다. 연간 이자율이 변치 않았습니다. 언제부터 지금까지? 2003년부터 지금까지. 이런 걸 보고 뭐 예를 들어서 뭐 2003년에 뭐2000이 이전에 뭐 해서 뭐 이자율이 1%였는데 뭐 2003년부터 뭐 0.2%가 됐다. 그러면 이런 걸 보고 어떤 상태의 유지라는 경제적 용어를 씁니까? 이제 이런 것도 알아야 돼요. 어떤 상태의 유지라 그래요? 2003년도에 0.2%가 되고 쭉 0.2%면 저금리 상태 유지라 그러죠. 그럼 저금리 상태가 유지되면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짓을 할까요? 저금리 상태가, 이런 걸 알아야 돼. 이런 게 영어 문제로 나와요. 저금리 상태가 유지가 되면 내가 은행에 돈을 넣어놔봤자
옛날에 100만 원 넣어놓으면 1%가 1%씩 증가했죠. 근데 0.2% 그럼 사람들이 은행에 돈을 안 갖다 놓겠죠. 뭐 하겠어? 은행에 있던 돈을 빼가지고 뭐 하겠어요? 투자를 하겠죠, 투자. 부동산 투자를 하던, 주식 투자를 하던. 은행에 있는 돈은 빠져나가고 증권사라든지 아니면 부동산 업계로 돈이 몰리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 1% 할지 0.2% 할지 이런 건 누가 정합니까? 한국은행이 정하는 거죠. 국가기관이 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더 경제 활동을 활발하게 해야 되겠다 할때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 Average, annual average interest rate를 로우화 시키겠죠. 그냥 경기가 너무 과열돼 있어. 경기가 너무 과열돼 있어. 막 너도 나도 주식 투자하고, 너도 나도 막 부동산 투기하고, 누구 너도 나도 막뭐 사고 뭐 이렇게 하고 있어. 그때는 어떡하겠어? 거꾸로 이런 조치를 취하겠죠. 금리를 높이겠죠. 그러면 은행에 가만 놔둬도 돈이 팍팍 부니까 사람들이 힘들게 투자 안 하고 은행에 저금해두겠죠. 이런 것들이 고등학교 시험 문제에 나오는 문제들이에요. 이런 거를 영어로 쭉 설명해 놓습니다. 알겠습니까? 설명해 놓고 이두 단어 중에서 얘가 들어가는 게 전체 글이랑 어울리겠냐? lower, higher 이런 걸 넣어놓고 뭐더 높이는, 더 낮추는 이런 걸 넣고 둘 중에 뭐가 전체 말이랑 어울리겠냐?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 나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늘 얘기하죠. 제발 단어 공부를 해야 된다고. 그리고 해석이 되면 그때부터는 영어 문제가 아니고 국어 문제라 했었어요. 자, 근데 이제 쓸 차례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뭐 일단 여기다가 리메인드에다가 문장의 가장 핵심이 되는 동사죠. 그렇죠? 그다음에 얘가 당연히 주어겠죠. 누가 리메인드 되어 있었다? The annual average interest rate, 연간 평균 이자율이 리메인드 해 있었다. 그다음에 내가 이걸 왜긴 설명 시간을 들여서 워드로 바꿔 쓸수 있다는 얘기를 왜 했냐면 여 밑에 가다가 뭐라고 쓰고 싶어서. 이렇게 쓰고 싶어서였죠. 어떠니, 어떻다 하고 있잖아. 저 변치 않느니, 변치 않은 상태를 유지했, 그러니까 이걸 넣으면, 얘를 넣으면 변치 않았다라고 해석하는 거고요. 얘를 넣으면 변치 않은 상태를 유지했단데, 변치 않았다란 얘기나, 변치 않은 상태를 유지했단 얘기나, 다른 얘기 하는 거 아니잖아. 됐습니까? 결국 얘랑 하는 역할이 똑같아. 그러니까 얘는 여전히 보호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얘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when에 대한 대답이죠. 그렇죠? 언제? 2003년부터 지금까지 얘를 보고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en 또는 how long에 대한 대답이니까 이 말은 여기다 뭐라고 쓰고 싶다? am이라고 쓰고 싶단 얘기죠. 됐습니까? 그리고 얘가 am이라고 쓰면 형용사적인지 부사적인지 하라고 그랬는데 아까 when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여기다 뭐라고 써야 되겠다? 부사라고 쓰면 되겠죠. 부사적 역할을 하는 수식어다. 됐습니까? 언제부터? 2003년부터. 됐습니까? 이거 여러분들 사실 지금 하고 있는 거 이거 다 언제 다 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중1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했던 걸 이제 정리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다음 계속해서 You should keep your body warm by wearing thick clothes. 뭐 요즘 좀 덜해졌는데 한 며칠 전만 해도 엄마한테 이런 얘기를 들을 만한 날씨였죠. 그렇죠? 그럼 네가 keep 시켜줘야 된다고 하고 있죠. 네가 keep 시켜줘야 돼. What? 무엇을? What에 대한 대답이죠. Warm. By wearing thick clothes. 그러니까 이 문장이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그러고 나서 자. 요 부분을 보고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 적이 있냐. 요 부분 보고 이제 뭐라 그러냐면 내가 갑자기 뭐라고 외치겠어. 써! 얘기하겠죠. 그렇죠? 자, 이 문장이 You should keep your body warm by wearing thick clothes인데 얘는 좀 이따 얘기하고 잠깐 빼놓고 너 잠깐 짜져 있어.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요 부분만 먼저 봅니다. You should keep your body warm. So? So 뭐예요? So? So? Your body should be warm 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이 문장 속에. 그렇죠? You should keep your body warm, so your body should be warm. 날씨가 어떨 때 이런 얘기 합니까? 엄청 추울 때 엄마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문장의 구조가 뭐다? keep a 어떤 이니까 몇 형식이다? 5형식이란 말이지. 뭐 5형식 문장이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5형식은 종류가 세 가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뭐하고 똑같은 구조? 첫 번째, 5형식의 첫 번째 구조는 call A
B. A를 B라고 부른다. So, A is B. A를 B라고 부르니까 A는 B다라는 얘기를 할수 있잖아요. 두 번째 구조는 대표 구조가 뭐였습니까? Make A 어떤. A를 어떤 상태로 만든다? So, A is 어떤. 그래서 A는 She makes me happy, so I am happy. 됐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구조는 뭐? Want A to do였죠. Want A to do. 자, 그러고 나서 여기에 있는 얘. 뭐 얘, 그러니까 콜 뒤에 있는 A니까 얘 목적어겠죠? 그렇죠? Make 뒤에 A니까 얘 목적어겠죠? Want 뒤에 A니까 얘 목적어겠죠? 근데 여 뒤에 있는 애는 to do나 어떤이나 이 명사를 보고 전부 다 뭐라고 불렀어요? 목적격 보호라고 했고, 이게 5형식은 뭐가 있는 구조를 보고 목적격 보호라고 부른다? 아니, 참, 뭐가 있는 구조를 보고 5형식이라고 부른다? 목적격 보호가 있으면 5형식이라고 했었습니다. 목적격 보호가 이와 같이 명사일 수도 있고, We call him Spider-Man, so he is Spider-Man. 우리가 그를 스파이더맨으로 부르면 그는 스파이더맨이라고 할수 있잖아요. 목적격 보호가 명사인 경우에 대표적인 형태가 이런 형태였습니다. 기억들 나십니까? 그 다음에 make A 어떤 하면 A를 어떤 상태로 만들어? She makes me happy. 그녀가 나를 행복하게 만들었어! I am happy. 됐습니까? 그래서 목적격 보호가 뭐인 경우? 얘가 계속해서 뭐라고 그래서 보호란 얘기 계속하고 있죠. 보호. 뭐가 보호할 수 있다? 것이 것이다 되거나 어떠니 어떻다 될수 있다 했잖아. 보호가 될수 있는 두 가지가 있죠. 뭐하고 뭐 명사하고 형용사 됐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구조는 want A to do A가 뭐뭐 하기를 원한다. So 그러니까 나는 원해 네가 거기에 가는 것을 난 네가 거기 갔으면 해. 그래서 만약에 you가 내가 한 말을 들었으면 So you go There. 그래서 너는 원한다? 거기에 간다는 얘기 할수 있잖아. 계속해서 so 얘기 계속하네. 이런 문장을 보고 문장 내가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냐? 문장 안에 또 다른 문장이 숨어 있을 수 있다. 그거 보고 몇 형식이라 했고 5형식이라 했고 그 다음에 문법적 용어로 여기에 있는 목적어 뒤에 있는 이 to도라든지 이 형용사라든지 이 명사를 보고 무슨 어라고 불렀다? 목적격 보어라고 배웠어요. 5형식 할 때. 그 다음에 사실은 이게 want A to do는 몇 학년 때 배웠던 거고 이건 중1 때 배웠고 중2 때딴것몇 가지 더 배우죠. 뭐 배우냐면 make A do 사역동사라 하면서 배웠죠. A 보고 뭐뭐 하도록 시키다. make A do, have A do, let A do 사역동사 삼총사. 그 다음에 뭐더 배웠냐면 see A do 또는 doing A가 뭐뭐 하 본다. 뭐뭐 하고 있는 A를 본다. 이런 것들 이다 합쳐서 뭐라고 배웠었냐면 5형식이라고 배웠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뭔 얘기하고 있느냐? 유씨 그래서 얘는 뭐냐? make a 어떤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문장에 하고 싶은 얘기는 너는 유지시켜야 된단 말이죠. 무엇을 너의 몸을 어떤 상태로 따뜻한 상태로 너몸 따뜻하게 유지해야 돼.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제 뭐 쓰면 되겠네.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뭐 should keep이 동사죠. 그렇죠? 얘 주어고요. 그러면 얘는 무엇을 keep 시켜야 되는지에 대한 대답이니까 목적어가 될 거고요. 얘를 보고는 뭐라 그러겠다? 얘를 보고는 쓰는 건 OC라고 씁니다. Objective Complement죠. 목적격 보호란 말이에요. 목적격 보호. 자, 그 다음에 이 녀석에 대해서 볼 차례인데, 만약에 엄마가 이 말을 안 했어. By wearing thick clothes란 얘기를 안 했어. 그냥 엄마가 You should keep your body warm. 너 몸을 따뜻하게 유지시켜야 돼. 이랬어. 그럼 내가 뭐 3살, 2살이라고 잘 몰라. 그럼 내가 엄마한테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겠어요? 어떻게요? 라고 물을 거 아니에요. 됐습니까? 어떻게 keep my body warm 합니까? 어떻게 몸 따뜻하게 유지시켜야 돼요? 그랬더니 엄마가 by wearing thick clothes. 그래서 by 이걸 보고 뭐라고 우리가 다룬 적이 있냐? by doing이라고 다뤘죠. by doing의 뜻은 어떻게 해석한다? 뭐뭐 함으로써죠. 뭐 함으로써 두꺼운 옷을 입음으로써. You should keep your body warm. 너는 몸을 따뜻하게 유지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by wearing thick clothes. 두꺼운 옷을 입음으로써. 그래서 얘가 how에 대한 대답이라고 말하는 순간 얘에 대한 얘기는 다 했어. 뭐라고 쓸 거고
수식어 modifier라고 쓸 거고, 그 다음에 형용사적이다, 부사적이다? 부사적이란 얘기죠. 부사적 modifier 수식어다. 맞는 재료를 얘기하시라 그런다면 이건 전치사 구조, 전치사구 by로 만들었기 때문에 전치사구가 형용사 아니면 부사할 수 있다는데 여기서는 어떻게요? 그러니까 부사다. 됐습니까? 그다음 다음 문장. 오케이, 되게 반갑죠. 여기 보면, 그러니까 문장을 분석할 때 사실은 제일 빨리, 제일 먼저 눈에 띄어요. 그러니까 뭐 이게 해석하는 게 아니고 만약 문장을 분석해라 그러면 여러분들 제일 먼저 봐야 될건 사실은 얘야. 그렇죠? 지금 내가 뭘부터 찾아보는 게 좋, 분석할 때는 뭘부터 찾는 게 좋다라고 얘기한 겁니까? V라고 쓸 녀석을 먼저 찾는 게 좋다고 얘기한 거죠. 됐습니까? 동사부터 찾는 게 원래 좋죠. 그럼 여기는 이렇게 쓰겠네. 됐습니까? 그래서 what he does in his free time 안만 길어봤자 얘를 보고 is로 바꿔 쓸수 있다는 얘기 한 거예요. It doesn't affect his job. 됐습니까? 그 다음에 affect는 전에 내가 어떤 숙제를 낸 적이 있는데 해봤죠? 근데 까먹었나요? 그래서 affect는 무슨 뜻이고 affect는 동사겠네. 그래서 뭐 영향을 끼치다라고 그랬습니다. 영향을 끼치다. 이거 이펙트는 얘는 명사입니다. 명사로서 뭐 효과. 됐습니까? 그래서 뭐뭐 뭐 뒷부분 비슷하게 생겼는데 뜻이 뭔지 구분하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거좀 유치 좀 쉬운 만약에 쉬운 뭐 학교 시험 문제나 모의고사가 나왔다 그러면 이 자리에 뭐 선생님이 옛날에 여러분들 뭐 고등학교 다닐 때 많이 했던 거 여기에 어펙트가 맞니? 이펙트가 맞니? 이런 문제도 나와요. 당연히 동사 올 자리인데 이펙트겠냐? 어펙트겠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문장이 하고 싶은 얘기는 초간단 버전으로 하면 그것이 그가 하는 일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것이 그가 his job에는 doesn't affect야. 그건 그 사람 하는 일에 아무 영향도 안 줘. 아무 상관없어. 됐습니까? 그래서 문장의 해석은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 what이 1번이냐, 2번이냐 이 말이죠. 뭐? 의문사냐, 아니면 뭐냐? 관계사냐. 됐습니까? 근데 what에 대한 그러니까 그 의문사, 관계사가 다른 거뭐 예를 들어서 위치를 보고 의문사냐, 관계사냐 이런 거는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왜냐면 확실히 의문사고 확실히 관계사기 때문에. 근데 이 what은 자, 관계, 자, 선생님이 그동안 관계사는 다 무슨 절이라고 얘기했어? 다 형용사절이라고 그랬는데, 뭐만 명사절이라고 그랬어? what만 명사절이라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what을 보고 의문사인지 관계사인지 물어보는 문제는 사실 잘은 안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장이 하고 싶은 얘기는 이런 얘기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얘가 의문사일지, 관계사일지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얘는 확실하게 구분이 돼, 딱 보니까. 자, what he does in his free time. 그렇죠? 그러면 가만 보니까 그의 자유 시간에 그가 하는 거죠, 이게. 그의 자유 시간에 그가 하는 것 그것이 그가 하는 일에는 아무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가 자유 시간에 하는 일은 그의 본업과 아무 영향을 주지 않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얘는 당연히 뭐겠다? 관계사인 거죠, 관계사. 자, 이 말을 하는 사람이 그가 자유 시간에 무엇을 하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지금 이 문장에 What he does in his free time doesn't affect his job 이라고 얘기했잖아. 그러면 이 말을 한 사람이 이 he가 in his free time에 뭘 하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당연히 알겠지. 뭘 하는지 아니까. 그 사람이 하는 일이 예를 들어서 그 사람 하는 일이 숟가락 들었다 놨다 하는 일이다. 됐습니까? 뭐한 다섯 번 정도 저 자유 시간에 아 취미로 숟가락 한번 다섯 번 들었다 놨다 해볼까? 했어. 그럼 이게 자기가 그 사람이 하는 일에 그 사람이 하는 일에 내가 뭐 영어 선생이다 이 사람이 영어 가르치는데 영향을 주겠어 안 주겠어? 안줄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말을 하는 사람이 그거 자유 시간에 뭘 하는지 알고 그게 그가 하는 일에 아무 영향을 안줄 거란 얘기야.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뭐겠다? 관계 대명사란 말인 거죠. 의문사가 아니고 말하는 사람이 이게 퀘스천 마크다 아니다?
퀘스천마크가 아니란 말이야. 그 사람이 자유시간을 뭘 하는지 알고 그것이 그거 하는 일에 영향을 안 준대. 그러니까 얘는 의문사가 아니고. 자, 똑같이 생긴 거, 내가 똑같이 생긴 걸 What he does in his free time을 똑같이 생긴 걸쓸 건데 이번엔 의문사 할 거야. 뭐 그게 어렵지도 않아요. 뭐 이런 데 넣으면 되겠네. 오케이, 이런 데 넣으면 되겠네. 이런 데 집어넣으면 될거 아니야. I wonder what he does in his free time. 하면 끝날게 하면 누가 뭐 한답니까? I가 원도 한다네. 뭐를? What he does in his free time. 그렇죠? 그러면 얘는 우리가 어떤 문법 제목일 때 배웠다? 간접 의문문할 때 배운 거잖아. 이건 뭐 더하기? I wonder 더하기. What does he do in his free time? 하고 물음표를 합친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궁금하다고 그랬잖아. 나가 궁금하다고 한 다음에 What he does in his free time 했잖아. 그렇죠? 그럼 난 궁금한데, 나는 궁금하다란 말 더하기, 그는 자유시간에 뭘 하니를 합쳐놓은 거죠. 얘가 이렇게 바뀌는 걸 보고 얘가 얘 속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도즈가 만들어진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 what을 보고는 뭐라 그런다? 의문사라고 하겠죠. 자, 이 말을 하는 사람, 이렇게 말하는 한 사람이 이 부분에 궁금한 점이야, 이미 알고 있는 거야. 궁금한 거잖아. 모르는 내용을 알고 싶어 한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똑같이 생긴 what인데 얘는 뭐다? 의문사다. 그런데 what 같은 경우에는 의문사일 때도 명사고요. 난 그게 궁금해. 그 다음에 이렇게 관계대명사일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계대명사인만 형용사들이 아니고 명사들이라고 누누이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또 다른 문제로서는 어떤 문제도 나올 수 있다 그랬냐면은 여러분들 이제 that을 막 열심히 공부해서 뭐 겉만 명사들을 이끄는 접속사 that 제가 뭐겉 만드는 that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자리에다가 that을 써놓고 맞냐 틀렸냐 이렇게 물어보면 that은 뭐를 겉 만든다 그랬냐면 완벽한 문장을 겉 만든다고 했습니다. 얘는 완벽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does에 뭐가 없어? 지금 does에 목적어가 없잖아. 얘가 목적어 역할을 겸하고 있죠. 뭐로 바꿔 쓸수 있다? The thing that he does로 바꿔 쓸수 있는 거죠. The thing이 여기 들어갈 수 있잖아. 됐습니까? 아따 설명 길다 그치? 그동안 여러분이 했던 걸 정리해 주려다 보니까 그럼 여기다 불이라고 썼어. 그럼 얘는 S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얘는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답변가 목적어인 거죠. 그리고 우리가 좀더 재료 명칭을 붙여줘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 재료 명칭을 적어주려고 what에 대해서 그렇게 길게 얘기한 거야. 그래서 보통은 여기에다가 뭐라고 얘기할 일이 없어? 관계사절이라고 얘기할 일이 없어. 왜냐하면 다른 관계사절은 전부 다 주어를 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형용사니까. 근데 관계대명사 완만 무슨 절이다? 명사절이다. 그래서 관계대명사절인데 주어를 할수 있는 건 what이 끌고 다니는 녀석밖에 없습니다. 다른 애들은 전부 다 앞에 어떤 명사가 있어줘야 돼. 오케이. 뭐 관계사 파트에서 또 빠져있는 부분을 학습하시고요.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됐습니까? 자, 지금부터 했던 걸 어치브먼트 테스트로서 얘는 시험을 실시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오시기 지금까지 했던 것들 복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리더스뱅크 꺼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문법 다음에 할거 이어서 뭘할 건지 잠깐 미리 말씀드리면 다음부터는 동사의 종류와 문장의 형식. 자, 아까 전에 선생님이 뭐 5형식이니 뭐 이런 얘기에 대해서 잘뭐 모르겠다. 4형식이니 이런 걸 모르겠다 하면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알겠습니까? 형식 1형식부터 시작해서 뭐 6형식, 7형식 이렇게까지는 없어. 1형식부터 5형식까지 있고요. 미리 말씀드리면 여기도 계속 끊어 읽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문장이 이 파트에서 내가 설명하면서 제일 많이 할 것은 제일 많이 얘기할 건이 문장의 구조가 뭐냐라는 얘기를 제일 많이 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에 있는 단어들이 어려울 수 있다 그랬어. 예습도 필요하다 했습니다. 뭐 고등학생이니까 내가 뭐야너 예습했어 안 했어 멱살 잡고 이럴 필요는 없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계속 이어서 조사해 오라고 했던 것들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뭐 문법적으로 해오라는 거 이런 것들. 그래서 who에 대해서 조사해오라 그랬는데 이 문장을 전체적으로 먼저 보면 he was a logger who cut down trees at an amazing speed인가 끝내야겠면 이렇게 될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될 거니까 얘를 보고 뭐라고 하면 되겠다? 얘는 의문사냐, 관계 대명사냐, 아니면 it that 강조구문에 that 대신 쓰인 who냐 하면 얘는 관계 대명사죠. 여러분들 두 번째 순서 배웠던 거죠. 그러니까 관계 대명사라고 하는 순간 추가적으로 어떤 것도 머릿속에 떠올라야 되냐? 생략할 수 있나 없나죠? 그럼 생략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뒤에 동사가 나왔죠. 동사가 나왔다는 얘기는 내가 무슨격 관계대명사고 주격 관계대명사고 생략할 수 없고 대신 뭐로 바꿔 쓸 수는 있다? that으로 바꿔 쓸 수는 있다. 내가 만약에 의문사라면 that으로 바꿔 쓸수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cut이 몇 번째 녀석인지 물어봤는데요. 얘는 첫 번째 방법은 뭘 쳐다보고 대답해 주면 되냐면 얘 쳐다보고 대답해 주면 돼요. 됐습니까? 또 다른 방법은 뭐? 두 문장 분리죠. 두 문장 분리하면 관계대명사들은 항상 두 문장 분리할 수 있으니까 두 문장 분리하면 he was a logger 더하기 and he cut down trees at an amazing speed니까 얘는 몇 번째 녀석이다? 두 번째 녀석. 다른 말로 하면 무슨 시제? 과거 시제죠.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있는 cut과 was가 뭐를 이루고 있다? 시제의 일치를 이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at an amazing speed는 아까 전에 선생님이 문법 설명할 때 얘기한 게 있어. 이게 바로 뭐랑 연결시켜서 쳐다보면 아까 얘기했던 거냐면 여기 스피드 보입니까? at 뒤에 있는 그럼 지금 뭐 플러스 뭐야? 전치사 플러스 명사네.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뭐처럼 쓰일 수 있다? 형용사 아니면 부사처럼 쓰일 수 있는 거죠. 지금은 어떠다? 이 문장 전체 해석을 해야 되겠네요. 그는 나무꾼이었대잖아요. 나무꾼은 나무꾼인데 어떤 잘라냈던 나무꾼이죠. 무엇을? 나무를. 어떻게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어떻게? 놀라운 속도로. 폴 버냔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나무를 놀라운 속도로 컷다운 했던 로거였다. 나무꾼이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문장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해결한 것들은 지우도록 하고요. 오케이. 그래서 at 플러스 명사가 어떻게 라는 질문을 만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놀라운 속도로.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그러니까 결국 지금 뭔 얘기를 하는 거하고 똑같냐 하면은 이거 여기서 몇 가지 여러분들이 아는 단어 뭐가 있을까? 뭐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Trees quickly. 뭐 fast 이런 것도 fast가 빠른데고 빠르게도 되는 거 알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고등학생이니까 이런 것도 이제 슬슬 알아둬야 되겠죠. rapidly라든지 swiftly라든지 아이고 L 빨 T 빼놓았네. swiftly, quickly, rapidly, fast 전부 다 빠르게란 뜻입니다. swiftly, rapidly. 뭐 이게 아까 했던 걸로 하면 M이죠 M 수식어죠 at an amazing 만든 재료는 전치사 구고요 하는 일은 수식어 부사적 수식어다 이제 amazing은 amaze가 놀라게 하다란 뜻이죠 뭐 감동시키다라고 할까요 감동시키다 근데 동사에 ing 붙이면 동명사가 될 때도 있고 현재 분사 의미로 하면 감동시키는 것도 되고 감동적인도 될수 있는데 여긴 스피드를 꾸며주는 뭐다 이런 걸 보고 동명사가 아니고 뭐다? 현재 분사로 사용된 ing다. 어떤 속도? 어떤 속도? 놀라운 속도.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다가 amazingly quickly 말을 하면 되겠네. amazingly quickly. 그다음에 자, 여기에 in an interesting way 있죠? in an interesting way도 여러분들이 이걸 한 단어로 바꾸라고 했는데요. 한 단어로 바꾸라고 했는데 이것도 뭐 쳐다보면 되냐면 얘랑 얘 쳐다보면 되겠네. 또 전치사 플러스 명사죠? 그러면 이 부분의 해석이 in an interesting way가
흥미로운 방식으로, 영어스럽게는 흥미로운 방식으로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해석을 쓰면 흥미로운 방식으로, 전체 문장 해볼까요? One tale describes him in an interesting way 했는데요. 한 가지 이야기가 묘사합니다. 누구를? 폴 버냐는을. 어떻게? 흥미로운 방식으로잖아. 그러면 흥미로운 방식으로란 말이나 흥미롭게 나 똑같잖아. 맞습니까? 그러니까 한 이야기가 폴 버냐는을 묘사합니다. 어떻게 흥미롭게 묘사한다나 흥미로운 방식으로 묘사한다 똑같잖아. 그러니까 in an interesting way는 한 단어로 뭐로 바꿔 쓸수 있다? Interestingly로 바꿔 쓸수 있겠죠. 흥미롭게. One tale describes him interestingly. Interesting 하면 재미있는 형용사였어. 형용사에 ly 붙이면 부사된다 했습니다. 어떤에 ly 붙이면 어찌? 흥미로운 interesting. 흥미롭게 interestingly.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이것도 at an amazing speed 하고 똑같은 구조로서 전사 플러스 명사가 부사나 형용사의 역할, 여기서는 부사의 역할을 할수 있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interesting은 아까 amazing 하고 똑같죠. amazing 뭐였더라? amazing speed 어떤 속도? 놀라운 속도. 그러니까 얘가 동명사도 될수 있고 현재 분사로서 명사를 꾸며줄 수 있는데 지금 현재 분사로서 명사를 꾸며주고 있고 얘도 똑같이 어떤 방법? 재미있는 방법. 그래서 동명사다 현재 분사다 현재 분사다. 됐습니까? 얘를 한 단어로 interestingly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as의 세 가지 뜻 가르쳐 드렸죠? 그렇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because 대신 쓰이기도 하고 when이나 while 대신 because 대신 쓰일 때 reason 이유의 as라 하고요. when이나 while 대신 사용됐을 땐 time의 as라 합니다. 그 외에 뭐뭐처럼 뭐뭐대로 이런 뜻도 있다 했죠. 그래서 as a newborn baby의 뜻은 뭐니까? 갓난 아기였을 때란 뜻이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뭐다? when 이란 뜻이고요. 자,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최근에 배운 문법이 여기 숨어 있습니다. 오케이. 생략이라는 거 배웠죠? 그쵸? 그래서 as하고 newborn baby 사이에 뭐가 생략됐다? 이게 생략됐죠. 그리고 이 as는 뭐로 바꿔 쓸수 있는 time의 as이기 때문에 이 as는 when입니다. When he was a newborn baby를 as a newborn baby하고 똑같이 써놓은 거예요. 그가 갓난 아기였을 때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as를 보고 time의 as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as 대신에 when a newborn baby 또는 when he was a newborn baby, as he was a newborn baby 이거 생략할 때뭐 간단한 별뜻 없는 녀석과 비동사 생략할 수 있다고 배운 적이 있었죠. 그 문법입니다. 이게 됐습니까? when he was a newborn baby. 그러니까 when he was a newborn baby 하면 여러분들 제일 편안하게 해석할 거고요. As a newborn baby 하면 여러분들이 좀 어렵게 아이고야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얘는 time의 as였단 얘기고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 대시 막 대시 8가지 대시 있다 막 선생님 무지하게 얘기했죠. 그러면 얘는 딱 봐도 이 대시 뭔지 설명하는 데 있어서 아주 큰 기여를 하는 녀석이 있는데 바로 얘가 있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얘를 보고 뭐라 그런다? So that 구문이죠. So that 구문. 자, so that 구문을 선생님이 가르쳐 줄때 뭐라 그랬냐? 자, that을 어떻게 해석하기로 약속했어? so that 구문에, so that 구문에 that은 어떻게 해석하기로 했다? 그래서, 그래서는 so 아니에요? 맞아, 그래. 여기에 so가 매우란 뜻도 있고, 그래서란 뜻도 있죠. 근데 여기서 그래서란 뜻으로 쓴데, 아니, 뭐야, 매우란 뜻으로 썼어. 근데 그래서라는 뜻으로 so를 또 쓰려니까 이 문장이 좀 이상한 거야. For 뭐냐 yelled so loudly so 하려니까 뭔가 이상해. 그래서 원래 so를 써야 될 때에 대신 뭘쓴 거다? that을 쓴 거다. 그래서 that의 해석이 그래서라는 뜻의 that이다. 됐습니까? that답게 뒤에는 뭐가 온다? 완벽한 문장이 나오죠. so that 구문. so that 구문은 뭐와 뭐 that을 기준으로 that 앞에 뭐가 오고 원인이 오고 that 뒤에 뭐가 온다? 결과가 온다 했고요. 자, 여러분들 중학교 때는 so that 구문만 배우죠. 근데 구미호고 1학년
작년 시험 문제에 뭐가 나왔냐면은, 아니, 구미호고 모의고사였으니까, 구미호고뿐만 아니고 전체 다네. 작년 저 전국 1학년 3월달 모의고사, 3월달 모의고사인데, 뭐 4월달에 쳤지만. 오케이, 어떤 문제가 나왔냐면, 뭐 밑줄 몇 군데 막 꺼놓고 다음 중 틀린 문장 이렇게 하는데, 뭐가 나왔냐면은, 뭐 이거랑 똑같은 문장은 아니지만 뭐 이런 식의 문장이었어. 이런 식의 문장이었고, 다음 중 틀린 것을 찾으세요 할때뭐 여러 1, 2, 3, 4 다른 것도 있었겠지. 1, 2, 3, 4 있고 여기다가 이렇게 해놨어. 이렇게 하고 이게 맞냐 틀렸냐 이렇게 했어. 그러면 애들이 이걸 못 골라낸 애들은 이걸 지금 뭐라고, 그러니까 그래도 좀 요령 있는 애들이 이거를 저 틀린지 맞는지 구분 못하는 거였어. 이제 못했는데요. 이거 일단 이거를 틀린지 맞았는지 구분 못하는 애들이 뭔 짓을 했냐면, 예를 가지고 그는 매우 친절한 남자였습니다. 아 여기 CJ 여기 왜 터치가 안 되나? 잠깐만요. 그래서 여기 is로 바꿔줘야지 시제가 받아들어가지. 아이고 왜 I야 이거. He is a so kind man that I like him.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것처럼 보이냐면, 그 이게 so that 구문으로 일단 애들이 여기다가 so가 딱 있는데 뒤에 대시 쓰면 걔들이 기계적으로 뭐냐면, 아 이거 so that 구문이다 이릅니다. 공부 좀 했다는 애들이.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매우 친절한 남자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를 마음에 들어 합니다 하면서 틀린지 맞는지 몰라. 근데 이건 틀렸어. 왜 틀렸냐 하면은, 내가 예전에 한번 수업할 때 새놈을 불러다 놓고 비교한 적이 있었어. 뭐 새놈을 불러놓은 적이냐면, 얘랑 뭔가 비교한 적이 있는데, 이 비교하는 건 뭔가 비슷한 면도 있고 다른 것도 있기 때문에 비교를 하겠죠? 그쵸? 이셋 중에 제일 착한 놈이 누구였더라? 제일 착한 놈부터 시작해볼까요? 그래서 뭐한 며칠 전 얘기합시다. 며칠 전. 맞죠? 며칠 전에 그랬죠? 그쵸? 뭐 이렇게 얘기해도 되고, 얘가 착한 놈이니까. 이런 얘기 한적 있습니까? 두 가지 표현이 다 가능하다 했죠. It was very cold, it was a very cold day. 뭐 추운 날이었다는 얘기 하는 거냐? 날씨 추웠다는 얘기 합니다. 그러면 얘는 둘다 된다 그랬어. 근데 그래 놓고 이제 so를 쓸 차례인데, so는 이둘 문장 중에 한 가지밖에 안 된다 그랬어. 어떤 버전밖에 안 된다 했습니까? so를 써서 비슷한 얘기를 하고 싶을 때 뭐밖에 안 된다? 이거밖에 안 된다 그랬어. 엄청 추웠어요. 여기다가 이런 걸못 넣는데.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 자, 이 녀석 전부 다 매우, 뭐 엄청, 그렇게도 말할 뜻으로 전부 다 부사야. 전부 다 어찌시야. 그렇기 때문에 부사기 때문에 다뭐할 권리가 있어? 어찌 어떤을 만들 권리가 있어. 어찌 어떤 매우 추운, 어찌 어떤 날 매우 추운 날. 됐습니까? 그런데 지금 소울은 어떻게밖에 못 쓴다고 얘기했냐면은, 명사가 없을 때만 형용사를 강조할 때쓸수 있다고 얘기한 거야. 됐습니까? 그렇다면 서치는 반대겠지. 그렇죠? 그럼 서치는 어떻게밖에 못 쓴다? 이렇게밖에 못 쓴대. 자, 여기 있는 녀석들이 또 베리라든지 소라든지 서치나 전부 하는 일은 뭐를 강조한다? 어찌 어떤 매우 추운 날, 어찌 어떤 날? 얘는 얘를 꾸며준 거야. 어찌 어떤 매우 추운, 그렇게도 추운 날. 됐습니까? 근데 서치는 뭐가 있어야지만 형용사를 꾸며준다? 명사가 있어야지만 꾸며준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이 문장에 뭐가 잘못됐냐면, 얘를 어떻게 고쳐야 된다? He is such a kind man that I like him. 그래서 무슨 구문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중학교 때는 무슨 구문만 배웠어? So that 구문만 배웠죠. 매우 뭐뭐합니다, 그래서 뭐뭐합니다 할때 So that 구문만 배웠죠. 근데 그거랑 똑같은 게 뭐도 있다? Such that 구문도 So that 구문하고 똑같은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수호를 쓸 수가 없어. 그는 그렇게도 친절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를 좋아합니다. 이때는 such that 구문을 써야 돼요. 알겠습니까? 이게 1학년 때 모의고사. 모의고사에 나왔으면 당연히 어디도 응용해서 나온다? 중간기말고사에도 응용해서 나오는 내용이고,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고1이면 알고 있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문법적으로.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so that 구문이에요, 얘는. 됐습니까? that의 종류에 I like that부터 시작했죠. 겉만들은 that 되겠고, 관계대명사 that 되겠고, 다 아니고요. so that 구문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문장 그래서 해석하면 포 번안이 매우 시끄럽게 소리를 질렀습니다가 될 거고요. 그래서 그가 겁을 줘서 모든 물고기를 어디로 보내버렸다? 아웃 오브 더 리버인가요? 그렇죠. 강 밖으로 쫓아냈다. 그러니까 뭐 그런 뜻이고 말뭐 이게 허풍이 뻥이 엄청 심하죠. 아무리 네가 강가에 가서 소리 질러봐라. 물고기들이 놀라고 바꿔 뛰어나오나. 소대 구문이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자 슈어를 안 쓰고 he sure had를 강조하라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최근에 배운 거 그거죠. he sure had하고 같은 표현 뭐 he sure had도 되고 he really had 해도 되겠죠. really had 진짜 가지고 있었다 분명히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얘를 sure나 really 같은 거안 쓰고 강조하는 방법은 여러분 최근에 배운 거뭐 he did have 할수 있겠죠. 지금 어떤 문법? 동사의 강조라는 거죠. 그 진짜 갖고 있었어요. He did have. He sure had. He really had. 됐습니까? 동사의 강조하는 방법을 기억하고 있는지 물어봤고요. 그 다음에 자, appetite는 그래서 appetite는 뭡니까? 식욕이죠, 식욕. 그래서 밥 먹기 전에 식욕을 돋구기 위해서 먹는 음식을 뭐라 그럽니까? 에피타이저라 그러죠. 에피타이저.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에피타이트하고 헷갈릴 만한 단어들 한번 조사해 오라고 했었고요. 그래서 애티튜드 먼저 했나요? 그래서 애티튜드. 아, 그렇죠. 선생님이 P를 하나 더 넣었네. 미안합니다. P를 하나 빼야 됐네요. 앱티튜드입니다. 앱티튜드. 그래서 앱티튜드는 소질이란 뜻입니다. 소질. P 하나 빼주세요. 앱티튜드는 소질, 적성이란 뜻으로 탤런트하고 같은 말입니다. 앱티튜드. 됐습니까? 앱티튜드는 소질, 적성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attitude는 뭐던가요? attitude, attitude는 태도란 뜻이죠. 태도, attitude, 됐습니까? 그 다음에 altitude, 고도라 하면 땅에서부터 보통 해발고도라고 하죠. 해수면으로부터의 높이를 altitude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짓은 왜 하고 있어요? 라고 물으신다면 appetite 들어갈 자리에 얘냐 얘 이거 뭐 이것 중에서 뭐가 어울리겠냐 올바른 어휘 선택하기 이런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단어의 뜻을 명확하게 알아야지 정확한 것도 넣을 수 있겠죠. 식욕이란 말이 들어가야 되겠죠. 이 자리는 적성 또는 태도 해발 고도 이렇게 들어갈 자리는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특히 aptitude는 여러분들 진짜 많이 나올 거예요. 적성이란 뜻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제 고등학생들이 뭐 한참 고민할 때야 적성 고민할 때잖아. 그러니까 거기에 관련된 영어 지문도 많이 나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밀크가 명사가 아니죠. 그래서 동사로서 뭐 하다, 젖을 짜다란 뜻으로 쓰였죠. 밀크가 이제 뭐 여러분들 막 초딩이나 중딩처럼 밀크를 우유로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동사 자리에 있으면 동사로 쓰여야죠. 여기에 head to 뒤에 왔으니까 head to는 어떤 표현할 때 쓰는 거다? 과거에 뭐뭐 해야만 했었다 할때 must
다른 조동사 can은 could라는 과거형이 있고 shall은 should, may는 might, 뭐 will은 would라는 과거형이 있는데 must만 과거형이 없어요. 그래서 과거에 해야만 했었다 하고 싶을 때는 must가 과거 형태가 없기 때문에 had to를 씁니다. 자, 그리고 had to하고 다른 거하고 비교하면 had to는 해야만 했었고 했다란 뜻이고요. 해야만 했는데 안 했다는 뭘까요? 아, 중학교 때 공부 열심히 해야 했는데 안 했어. should have pp죠. 이런 거 여기서 배웠습니다. 됐습니까? 해야만 했고 했다는 head to입니다. 해야만 했는데 안 했다는 should have pp. 중3 때 배웠고요. 그 다음에 to do에 대한 얘기. to 뒤에 do가 나와 있으면 to 부정사의 명사냐 형용사냐 이말 하란 말이죠. 자, his parent가 had to milk. 우유를 젖을 짜야만 했었습니다. two dozen cows. 2 곱하기 10이니까 뭐 24마리의 암소들이죠. dozen 하면 11을 얘기합니다. 부모님이 24마리의 암소들 젖을 짜야만 했습니다. each morning. 뭐마다? 매일 아침마다. just to keep his milk bottle. 이번에 milk는 우유죠. 여기 his는 for bunions죠. 그래서 그냥 뭐 하기 위하여? 번 번안에 우유통을 뭐 해놓기 위해서 가득 찬 상태로 유지시키기 위해서 됐습니까? 아침마다 그러니까 매일 아침마다 12마리 정도 되는 하루에 마시는 우유의 양이 24마리의 암소한테서 젖을 딴 양만큼 먹었다라는 얘기인데 또 뻥이죠. 과장이라 하죠. 이런 걸 보고 과장이라 그러고요. 과장이 영어로 뭐든가요? 뭐 어디 나오죠? 알아두셔야 될 단어죠, 또. 그래서 얘는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왜 24마리의 암소의 젖을 매일 아침마다 짜야만 했었습니까? Just to keep his milk bottle full. 그의 젖병을 가득 채워놓기 위하여니까. 그래서 얘는 to 부정사의 무슨 형용법이다? 부사적 형용법이죠. 뭐를 나타내는? 의도를 나타내는 거죠. 의도를 나타내는 to 부정사의 부사적 형용법이고, 뭐뭐 하기 위하여라고 해석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This kind of folktale is called a tall tale and it is a uniquely American form of story 에서는 자, it은 여러분 이제 몇 가지 it을 배웠다라는 얘기 했죠 뭐 I like it 할때 it도 있고 it is cold 할때 it도 있고 근데 그 중에서 it은 뭐다? 인칭 대명사란 얘기죠 내가 얘를 인칭 대명사라고 설명하는 거나 얘를 그것이라고 설명하는 거나 똑같은 거죠. 그것이라고 해석한다는 얘기가 인칭 대명사라는 얘기고 그 말은 뭐 대신 왔다는 얘기고요. 됐습니까? 그러면 it은 뭐 대신 왔다? tall tale 대신 왔죠. it은 tall tale 대신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인칭 대명사라고들 부르십니다. 비인칭 주어도 아니고 가주어도 아니고 가목적어도 아니고 됐습니까? it that 강조구문의 it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ly가 붙여야 되는 이유는 이 문장을 해석해 보면 그것은 톨테일은 어찌 어떤 뭐라고 하고 있잖아요. 됐습니까? 톨테일은 어찌 어떤 뭐래요? 독특하게 미국적인 형태의 이야기다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무슨 시 올짜리니까 부사 올짜리, 어찌 시 올짜리니까 왜? 아메리칸이 형용사잖아요. 어떤이잖아요. 미국적인이란 뜻이죠. 얘가 어떤을 꾸밀려면 어떤 어떤이야 어찌 어떤이야 어찌 어떤이니까 어찌 시의 형태인 부사 유니크하면 형용사였죠 ly 없을 땐 형용사 독특한 유니크 독특하게 유니클리 어찌 독특하게 독특하게 그 다음에 form이 형태란 뜻이니까 형태 또는 종류 이런 뜻이니까 얘 대신 쓸수 있는 건뭐 sort나 kind죠 됐습니까? form이 형태, 종류란 뜻이고 sort나 kind 뭐. 그 다음에 여러분들 shape을 찾아오신 친구도 있을 건데요. 자, form하고 shape이 같은 뜻이 될 때도 있습니다. 형태란 뜻일 때. 근데 여기는 형태라기보다는 종류란 뜻이기 때문에 지금은 shape하고 같지 않습니다. 지금은 shape하고 쓰면 안 돼. 왜냐하면 미국적인 모양이 아니고 미국적 종류의 이야기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shape하고 form이 같을 때도 있지만 지금은 아니고 종류란 뜻으로서 sort나 kind하고 같은 뜻으로 쓰였다. tall tale은 독특하게 미국적인 종류, 형태의 형식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형식의 이야기입니다.
딴 나라에는 이런 건 잘, 이 정도 개뻥 치는 건잘 없는데, 미국 놈들이 개뻥 잘 치더라.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이런 놈이. 다음에 캐릭터리스틱은 찾아보셨죠? 그래서 여러 가지 뜻 중에 여기서는 무슨 뜻으로 사용됐다? 특징이란 뜻으로 사용됐죠. 특징. 됐습니까? 캐릭터리스틱의 다양한 뜻. 됐습니까? 그래서 특징, 특질 이런 뜻으로 쓰였습니다. 비슷한 말 알아두시면 좋겠는데요. 얘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feature 하고 같은 뜻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또 feature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뭐 음악 좋아하는 친구들은 뭐 featuring 뭐 이런 얘기도 들어봤죠. 이거 featuring 같은 거 쓰는데요. feature가 무슨 뜻도 있기 때문에 특별히 포함하고 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누가 특별히 나와서 해준다라는 뜻으로 feature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feature의 뜻을 조심해야 되겠죠. feature가 characteristic과 같은 뜻도 있고 누가 특별히 출연합니다라는 뜻도 있기 때문에 무슨 좀 서로 관계가 없죠. 때문에 다양한 뜻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 들어갈 말은 뭐든가요? exaggeration이죠. 됐습니까? exaggeration. The main characteristic of tall tale is exaggeration. 뒤에 문제 답은 exaggeration이겠고요. 그 다음에 The heroes of tall tales solve. 왜 solves가 아니냐면은 The heroes of tall tales의 뜻은 tall tale에 등장하는 영웅들이고요. 암만 길어봤자 뭐니까 they니까 they solve 해야지. he solves, she solves는 아니겠죠. 당연한 거 물어봤고요. 그래서 복수 명사가 주어니까 거기에 어울리는 형태를 쓰라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death에 대한 얘기네요. 뭐 death만 나오면 맨날 물어보죠. 그래서 더뭐 일단 더 히어로즈 오브 톨 테일즈가 솔브 하는데 그 톨테일에 등장하는 영웅들이 주인공들이 문제를 해결하죠. In funny ways. 어떻게? 웃긴 방식으로 했습니까? 그러면 방식은 방식인데 어떤 that are hard to believe. 그래서 that은 뭐 하는 that이다? 관계대명사 that이죠. 관계대명사 that이란 얘기를 하는 순간 여러분들이 주변을 이렇게 둘러보고 몇 가지 얘기해 주셔야 되는데요. 일단 뒤에 are 쳐다보고 얘는 무슨 격이다? 주격이다. 됐습니까? 그러면 주격 관계대명사면 항상 조심해야 될게 여기에 뒤에 나온 동사가 알맞은 게 funny ways 할때 얘가 복수죠. 그러니까 이런 거 오면 안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얘기는 앞에 있는 ways를 쳐다보고 할 말은 얘 대신에 뭘쓸 수도 있다? which를 쓸 수도 있고 생략은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음 밑줄인 that 중 which로 바꿔 쓸수 있는 거할때 만약에 다른 that 말고 이 that을 골라줘야 되겠죠. 관계대명사 that이고 선행사가 사물이기 때문에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됐습니까? 생략할 수 없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to believe에는 또 to 부정사죠? to 부정사는 무슨 제곱법이다? 얘는 당연히 부사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어떤이 와 있잖아. 어려운이 와 있죠. 어려운. 그러면 어찌 어려운? 어찌 어려운? 믿기 힘든이자 믿기 힘든. 어찌 어떤? 어찌 어떤? 믿기 힘든. 어찌시 제곱법이죠. 그래서 to 부정사의 무슨 제곱법이다? 부사적 제곱법이다. 아까 전에 to 부정사 한번 나왔는데 아까는 의도를 나타내는 뭐뭐하기 위하여 아침마다 24마리의 암소젖을 짜다야만 했었습니다. 의도를 나타내는 부사제곱법이고요. 얘는 어찌 어떤 아참그 다음에 한거 여기 대세 대해서 얘기할 게 하나 더 남았네요. 그러면 주격 관계대명사는 생략할 수 없지만 주격 관계대명사 뒤에 뭐가 왔을 때는 비동사가 왔을 때는 얘를 한꺼번에 뭐할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 됐습니까? 이 문장을 in funny ways hard to believe 이렇게 표현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믿기 힘든 방법으로 라고 하면 되니까 that are 생략 가능하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as a result의 뜻은 통째로 알아둬야 되는 거죠. 이건 as만 가지고 다루지 않습니다. 뭐 as가 1, 2, 3인지 뭔지 이런 얘기 안 해요. as a result가 통째로 무슨 뜻이니까 결과적으로란 뜻이죠. 그러니까 바꿔 쓸수 있는 건 여러분들이 배운 좀 짧은 건뭐 서즈가 있죠. 그 다음에 또 뭐도 배웠어요? 세러포드 배웠죠. 그쵸? 그 다음에 또 뭐도 배웠더라? 옛날에 쏘도 배웠죠. 됐습니까? 그래서 as a result가 결과적으로 란 뜻이니까 그러므로, 그래서 이랬더니 does not, therefore, for, so 등으로 바꿔 쓸수 있고 이런 걸 접속 부사라고 했었습니다. 접속 부사는 문장의 위치를 뒤죽박죽 해놓고 올바른 위치로 해라 할때 아주 중요한 키가 되는 겁니다. 앞에 뭐가 올 거고 앞에 원인이 올 거고 뒤에 결과가 오겠죠. 좀 이따가 살펴볼 때 진짜 앞에 원인이고 뒤에 결과라서 이 문장의 순서가 요 순서대로 되어야만 하는지 살펴보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이건 댐에 대해 지칭 찾기를 했죠. 지칭 찾기와 여기에 왜 ing가 아니고 ed형이 왔냐라는 거. As a result, the events in them are often humorous and unexpected. 결과적으로 그것들 속에 있는 사건들이죠. 그것들 속에 나오는 사건들이 자주 어떻고 어떻다. 자주 웃기고 그리고 예상밖의 일이 생긴다. Unexpected한 일이 생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해석이 그 속에 나오는 사건들이니까 그 속은 뭡니까? 댐은 뭐 대신 왔다? 톨 테일즈 대신 왔죠. 톨 테일즈 속에 나오는 사건들이 자주 웃기고 그리고 아주 의외의 사건들, 기대하지 않았던 일, unexpected한 일들이 생깁니다. 자, 그다음에 ing가 못 오는 이유는 unexpect가 기대, 얘 일이 없을 때 동사니까 기대하지 않다죠. 기대하지 않다인데 여기에 사건이 기대하지 않는 거야, 기대받지 않는 거야, 하는 거야, 당하는 거야. 그래서 사건과 기대하다는 사건이 기대하는 거야, 사건을 기대하는 거야. 나는 어떤 사건이 생기기를 기대한다죠. 그러니까 그 말은 여기에 나온 이벤트가 unexpected의 무순어 할 녀석이다, 목적어 할 녀석이죠. 목적어 할 녀석이 주어를 하고 있으니까 여기는 무슨 태? 수동태를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be 플러스 PP 형태가 수동태죠. is made, 만들어지다처럼 is expected, 기대되어진다. 됐습니까? unexpected니까 기대되어지지 않는다. 자, 이 얘기하는 겁니다. I am interested야. I am interesting이야. I am interested죠. 왜? interest가 관심을 가지게 하던데 내가 관심을 가지게 됐잖아. 내가 흥미를 느낀다라니까 ed형 와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 unexpected가 기대하지 않는다인데 사건이 기대를 하지 않는 게 아니고 기대되지 않는이니까 ed형과 ing형과 ed형 와야 될 자리 구분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계속해서 리얼에 대한 얘기네요. 맞습니까? Many tall tales are based on real American heroes while others are just Fictional Stories에서는 일단 리얼은 반대말이 지금 이 문장이 진짜 미국 영웅들이죠. 진짜 미국 영웅들. 가짜 미국 영웅들을 뭐라 그러겠어요? 일단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꾸며낸, 지어낸 이런 가능하죠. 그렇죠? 꾸며낸, 지어낸은 이 글에 나오는 것 같은데. 그래서 반대말은 뭐가 있다? 픽셔널이 있는 거죠. 픽셔널 지어낸. 그러면 언리얼의 같은 말도 나오네요. 꾸며내지 않은은 뭡니까? 꾸며내지 않은 넌 픽셔널이죠. 실존한 넌 픽셔널, 꾸며낸, 지어낸 픽셔널. 픽셔널의 뜻이 지어낸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리얼의 반대말은 픽셔널이고요. 리얼의 같은 말은 non-fictional이죠. 실제했던 non-fictional. 보통 뭐 드라마 같은 이거 논픽션 드라마다. 논픽션 드라마다. 그러면 실제 있었던 일을 들려주는 거란 얘기죠. 꾸며내지 않은 거다. 이거 픽션이네. 지어냈네. 이 뜻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봤고요. 그 외에도 뭐 페이크 같은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while은 당연히 여기선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배운 뭐가 아니라 동화 아니라 뜻이 아니로 뭐뭐인 반면에 한 뜻으로 쓰겠습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해도 뭐 여기에 픽셔널의 반대말 했죠. 그럼 픽셔널의 반대말은 non-fictional이고 non-fictional이라고 같은 말은 뭐다? 리얼이라고 방금 얘기한 거죠. 픽셔널의 반대말은 real, non-fictional. 실제의, 구현하지 않은. 오케이. 자, 그래서 이 문장의 뜻은 뭐 많은 톨테이어즈들이 뭐 하고 있다? 기초하고 있는데 뭐? 꾸며내지 않은 미국, 진짜 실존했던 미국의 영웅들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뭐인 반면에, 다른 이야기들은 그냥 지어낸 이야기들인 반면에. 이렇게 해석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수는 진짜 있었던 사람들을 해가지고 거기에 약간의 과장을 얹었지만, 또, 다른 또 톨테일들은 그냥 완전히 다 지어낸 이야기인 것도 있다. 그래서 얘는 while은 어떨 때 쓴다? 마치 못 같은 느낌이다. 벗 같은 역할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뭐뭐 하는 동안에 while도 있지만 벗하고 똑같은 뜻의 while도 있다. 그다음에 내가 뭐 지우다가 막 조사해보라는 거 지울 수도 있어. 그다음에 이제 what에 대해서 이거 둘중 뭐냐면 이게 의문사인지 뭐야 관계사인지 물어보는 거죠. 그럼 tall tale tellers가 combined information about what was really happening at the time with wild fantasy. 됐습니까? 그래서 what은 당연히 뭘 거고 당연히 의문사가 아니고 뭐겠다 얘는 관계사가 된 거죠. 내가 관계사가 됐다는 얘기는 이 해석을 해봤더니 여기에 여기 요 부분이 궁금한 거더라 아니면 알고 있는 거더라 중에서 알고 있는 거네.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네. 알고 있는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해프닝은 둘 중에 당연히 동명사인지 현재 분사인지 묻는 거고 당연히 얘는 여기에 비동사 뒤에 현재 ing 와서 뭐뭐 하는 중이었었다죠. 그러니까 얘는 동명사가 아니고 뭐겠다. 둘 중에 현재 분사다. 동명사 아니다. 그러니까 발생하는 것이냐, 발생하는 중인이냐 해서 발생하는 중인인데 비동사 붙였으니까 발생하고 있는 중이었던 이라는 뜻을 만들고 있다. 현재 분사다. 동명사가 아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with은 뭘 물어봤냐면 지금 가만 보니까 이 문장의 구조가 뭐다? combine a 내용까지. 그래서 문장의 구조가 뭐다? combine A with B네요. combine A with B. 그래서 combine A with B 하면 A와 B를 합치다는 거죠. A와 B를 합치다.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wild fantasy를 그대로 해석하면 뭐 wild가 막그 뭐야 뭐뭐뭐 뭐, 뭐, 뭐 거친 야생애란 뜻인데 이게 wild가 그런 야생애란 뜻이 아니고 어떤 단어의 뜻이 번져나간다 했죠. 그래서 wild fantasy의 뜻은 wild의 원래 뜻은 야생의 길들여지지 않은 이란 뜻이지만 여기서는 그 뭐랄까 막막좀 과장된 심한 이란 뜻이겠네요. 심한 환상이란 뜻입니다. wild fantasy 심한 환상 엄청 지어낸 것. 그럼 엄청 지어낸 것이네. 그렇죠. 엄청 지어낸 거니까 뭡니까? 픽션이네요. 됐습니까? 픽션이고 S로 시작하는 거 지어낸 이야기 S로 시작하는 건뭐 스토 뭐뭐 할까? 여기 나온 건가? S는 내가 왜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좀 이따 생각나면 할게요. 어쨌든 지어낸 이야기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S로 시작하는 지어낸 이야기 뭐 스토리 말고 뭐 있지? 생각 안 나지? 뭐 있겠죠 뭐. 됐습니까?
기본적으로 픽션, 지어낸 이야기. 그러니까 지어낸 이야기하고 what was really happening at the time 하고 뭐 시켜버렸다? 이 문장 해석할게요. 그러면 톨테일을 해주는 사람들이 합쳤답니다. 그렇죠? 뭘 합쳤냐면 정보죠, 정보. 정보를 합쳤어요. 정보는 정보인데 어떤 정보? 그 당시에 진짜로 일어나고 있었던 것에 대한 정보.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자, 톨테일 하는 사람들이 진짜 있었던 일과 픽션을 와일드 판타지를 뭐 시켰다 했어? 합쳤다 그랬잖아. 그러면 진짜 있었던 일과 자기의 상상, 자기가 지어낸 판타지를 뭐 하려면 합치려면 이거에 뭔지 알고 있어야지 합칠 수 있어. 모르고서 합칠 수 있어? 당연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진짜 알고 있어야 될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이 부분이 궁금한 내용이다 아니다. 톨테일 텔러스 입장에서 모르는 거야, 알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의문사가 아니고 관계사가 된 거죠. 그래서 그 말은 얘는 뭐로 바꿔 쓸수 있다? The thing이네. The thing which로 바꿔 쓸수 있는 대신 what이란 말입니다. The thing that was really happening. 됐습니까? 그래서 combine A with B와 wild가 야생이란 뜻인데 이거는 좀 뭐랄까 좀뭐 심한이란 뜻으로 쓰인 wild란 말입니다. 심한 환상. 그런 것들 살펴봤고요. what에 대한 얘기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왜 표시해놨지? 아, soul을 빼고 하라 그랬구나. soul을 빼래. 뭐 무슨 뜻의 soul길래? 아, 원인과 결과를 이어준 soul구나. 그렇죠? 이 부분이 원인. 그래서 so의 뜻은 그래서네. 됐습니까? In those days, 그 당시에 people didn't have TV or even many books. 사람들은 TV도 없었고 심지어는 책도 없었다. 그래서 storytelling was their entertainment. 그래서 이번에 ing는 스토리텔링하는 것이죠. 그래서 똑같은 ing인데 이번엔 뭐다? 현재 분사가 아니라 동 명사란 얘기죠. 스토리텔링하는 것. 스토리텔링 하는 것 동명사다. 그래서 스토리텔링 하는 것이 그들의 뭐였다? 오락거리였다. 엔터테인먼트였다. 그러니까 그럼 소를 빼고 똑같은 얘기 하고 싶다고? 알았어. 그러면 여기 소 뺄게. 그럼 여기 소 빼고 대신에 여기다 뭐 넣어주면 돼? 여기다 because 넣어주면 되겠네 뭐. 그러니까. Because in those days people didn't have TV or even many books, storytelling was their entertainment. 이렇게 해도 되는 건 여러분들 중학교 때몇번 얘기해 줬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because 뒤에 뭐가 오고, 원인이 오고, so 뒤에는 그래서 뭐가 온다? 결과가 온다. 됐습니까? Because in those days people didn't have TV or even many books, storytelling was. 그리고 이런 얘기 됐어요. 한 문장 속에 because랑 so랑 다 넣어놓으면 니들이 해석을 신나게 잘해서 어디가 틀렸는지 모른다 했는데 그건 둘다 쓰면 안 된다 했어. because만 쓰던 아니면 so만 쓰던 둘중 하나만 쓰라고 꼭 했었습니다. 그런 얘기 해드렸고요. 얘 동명사라고 말씀드렸고 이야기하는 중인이 아니고 여기서는 이야기하는 것. 그다음에 계속해서 그다음에 여기에 우드에 대한 얘기죠. 우드는 뭐일 때도 있고 미래 과거일 때도 있습니다. 이건 뭐 여러분들이 뭐할때 만나봤냐? 시제의 일치나 화법할 때 will이 우드로 바뀌는 거 봤어. He said 쌍따옴표 I will go there 쌍따옴표 그가 말했다. 나 거기 갈 거야를 화법 전할 때 he said that he would go there 할 때, 그래서 would는 will의 과거형으로 쓰이기도 하고 여기서는 이게 아닙니다. will이 would의 과거일 때 근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고요. people would gather together around the fire and share. people would가 생략됐죠 여기에. people would share unbelievable 같은 말은 위에 나왔죠. 뭡니까? incredible이죠. Unbelievable, incredible 같은 뜻이고요. 믿기지 않는 엄청난, 뭐 amazing 하고 비슷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Amazing, unbelievable, amazing tales, unbelievable tales, incredible tales. 그래서 여기에 would는 will의 과거가 아니고 여러분들 최근에 본적 있는 뭡니까? 뭐하고 같은 뜻?
used to와 같은 뜻이죠. People used to gather together around the fire, and people used to share unbelievable tales. 그래서 used to 뒤에 동사 원형에 오면 used가 뭐로써? 조동사로서 무슨 뜻이다? 좀 뜻이 길었죠. 뭐라 그랬어요? 과거에는 했는데 지금은 하지 않는다. 과거에 뭐뭐 하곤 했는데 지금 하지 않는다라는 우드입니다. 이걸 뭐 과거의 습관을 표현할 때 쓰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드가 과거에 뭐뭐 했는데 지금은 하지 않습니다. 요즘도 사람들이 gather together around the fire and share unbelievable tales 합니까? 전부 자기 혼자 유튜브 보기 바쁘지. 이런 짓을 왜 합니까? 됐습니까? TV도 안 보죠, 요즘은. 각자 방에서 각자 유튜브를 즐기고, 으? 으? 이러고 있죠. 그치, 성민, 너. 어? 방에서, 으? 으? 하고 있으면 엄마가 갑자기, 뭐야! 막 이러지. 안 그럽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우드는 위대 과거가 아니고, 뭐뭐 하곤 했었다의 우드라는 점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뭔 얘기하고 있느냐? 뭐, 이제 웬만한 거. Paul Bunyan was American folktale hero. Paul Bunyan이란 놈이 있는데, 뭐였다? 미국의. 이게 포크가 들어가면 people의 의미입니다. People. People. 그러니까 구전. 전래동화라고 하면 되겠네요. 포크테일이니까 사람과 사람을 사이에서 어떤 글로 전달된 이야기가 아니고 사람과 사람을 통해서 테일. 테일은 스토리하고 같은 뜻이죠. 이야기. 구전동화, 구전 뭐 전래동화 이런 얘기 들어봤죠? 뭐 울려치면 콩쥐팥쥐 이런 걸 이런 거에 해당되는데 폴 버냐니 나온다는 얘기고 거기에 등장하는 히로 영웅급의 사람이다라는 얘기하고 있죠. 등장 주인공이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he was a logger 뭐였는데 나무꾼이었는데 어떤 who cut down trees at an amazing speed 놀라운 속도로 뭐 했던 cut down trees 했던 됐습니까? 나무를 잘라냈던 그래서 이제 one tale describes 그래서 한 이야기가 그러니까 얘가 이제 한 이야기가 나오는 게 아니고 여러 이야기 저 이야기에 몇 군데 이야기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이야기에 그가 뭐큰한 이야기가 뭐 한다 묘사하죠 폴 모얀을 어떻게 재미있게 묘사해 준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재미있게 묘사했냐면 when he was a newborn baby, 폴 버냐니 뭐였을 때 갓난쟁이였을 때 newborn 갓 태어난 아기였을 때폴 버냐니 뭐해서 엄청 시끄럽 원인 거 결과죠. 엄청 시끄럽게 소리를 질러서 그래서 그가 겁을 줬습니다. 뭐를 모든 물고기를 그래서 물고기가 어디로 가버렸다? 강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와! 해가지고 물고기가 놀라가고 다강 밖으로 튀어나갔단 말이죠. 됐습니까? 개뻥이죠.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런다? 과장이라고 그러죠. 과장. 아, 목소리가 컸다. 목소리가 컸는 모양이지. 실제로는 목소리가 엄청 컸나 봐요. 근데 이런 식으로 과장한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목소리 좀 컸어. 근데 이런 식으로 과장한 거죠. And he sure had 그가 진짜 갖고 있었어 an incredible appetite 엄청난 식욕을 가지고 있었어 됐습니까? 자 이건 실제로 있었던 일일 수가 있어 그가 뭐 식욕이 엄청났을 수 있어 실제로 됐습니까? 뭐 하루에 뭐한 5개 정도 먹을 수도 있잖아 그렇죠? 뭐 유튜브 보면 뭐 라면 뭐한 번에 한 두세 개씩 먹거나 이런 사람도 있잖아 엄청난 식욕을 갖고 있는 거죠 됐습니까? 근데 그 뒤에 개뻥을 치고 있는 거죠 여기 이런 식으로 그래서 his parents가 had to make 젖을 짜야만 했는데 24마리의 암소를 2 곱하기 dozen이 10이라 했습니다 12 24마리의 암소를 매일 아침마다 just to keep his milk bottle full 그의 밀크 바를이 풀된 상태로 킵 시켜두기 위해서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계속해서 개 뻥치고 있네 이런 생각이 자꾸 들잖아 아무리 목소리 커도 물고기가 어떻게 다 나와 아무리 뭐 많이 먹어도 어떻게 암소 24마리 하루 종일 해도 다못 자겠다 그래서 이런 얘기 이제 나옵니다. 자연스럽게, 자, 글의 순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보세요. 뻥을 막 치고 있었죠, 위에서. 그러고 나서 이런 종류의 이야기가 뭐다라고 얘기했습니다. This kind of folktale is called a tall tale. 이런 종류의, 얘는 form이었죠, 아까 전에. This form of folktale is called. 여기 수동태죠. be plus pp니까 부르다가 아니고, 불린다죠. tall tale이라고 부리고, and tall tale is 어찌 어떤 뭐다 독특하게, 미국적인 형식의 종류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놈들이 뻥치는 거 좋아한다는 얘기 하는 거야. 됐습니까? 그런 다음에 the main feature of talk tale.
그렇습니까? 톡테일의 아주 주된 특징은 다른 이야기와 다르게 톨테일이라고 부르는 녀석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뭐다? Exaggeration이다. 과장이다. 과장했잖아, 지금까지. 여기에 Exaggeration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여기에 막 소리 질러갖고 물고기가 다 튀어나갔느니 뭐 하루에 24개 4마리씩 뭐 젖을 짜야 됐느니 하는 것들이 전부 다 뻥이겠죠. 좀 많이 먹을 수도 있겠지. 근데 그걸 이렇게 뻥을 친 거죠. 엄청나게 이런 걸 보고 과장법이라고 그러죠. 과장법. 그래서 The Heroes of Tall Tales.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히어로즈는 폴 버냔 같은 다른 얘기에 나오는 히어로도 있겠죠. 폴 버냔 말고 또 이렇게 막뭐 뻥치면서 뭐그 사람이 싸움을 좀 잘했어. 싸움을 좀 잘했는데 뭐 1대 뭐 17로 싸웠는데 다 이겼다. 뭐 이런 식으로 뻥치는 거 이런 거 과장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애들이 해결하는데 문제를 어떻게 재미있는 방식으로 됐습니까? 어떤 믿기 힘든 됐습니까? 어찌 어떤 방식으로 to believe 하기 hard한 방식으로 problems를 뭐 해낸다? solve 해낸다. 됐습니까? 생략할 수 있다는 얘기 했고요. 자, 지금 뭐란 얘기하고 있느냐? 여기까지 지금 톨테일에 뭐가 많이 들어있다? 과장이 많이 들어있다는 얘기 쭉 했어요. 그러고 나서 as a result가 나옵니다. 됐습니까? 톨테일 속에 과장이 많이 있다고 얘기해놓고 결과적으로라는 얘기 했어. 그럼 그 뒤에 뭐가 나오는 게 자연스럽나 이제 보는 거죠. 결과적으로 The events in them, 톨테일 속에 나오는 사건들은 보통 어떻거나 어떻다? 웃기고 그 다음에 예상 밖의 일들이다. 그 사람이 강가에 가서 우 소리를 질렀어요. 그래? 물고기가 다 튀어나왔어요. 하하하하 웃으면서 뻥치네 이렇게. 그러니까 웃는 순간 유머러스 한 거고 그런 일이 일어날 줄이야. Unexpected 한 거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as a result가 여기 있는 게 자연스럽단 말입니다. 됐습니까? 뻥이 심하니까. 됐습니까? 뭐 여러분들 집에서 뻥 많이 치는 사람들 한 명씩 있잖아. 아빠라는 사람들. 내가 젊을 땐 말이지. 막 이러면서 뻥막 치잖아. 됐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그냥 옛날에는 막 재밌게 아 우리 아빠 웃기다 그러다 요즘은 또 뻥치고 있네 이러면서 그냥 방에 들어가지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내용 왜 얘가 그 다음 나오는 즉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해야 될것 중에서 중요한 게 하나가 뭐라 했습니까? 왜이 다음에 이 문장이 나와야 되는지 계속 생각해야 된다 그랬어. 됐습니까? Many tall tales are based on 그 기초하고 있죠. 많은 또 뻥뻥 그 과장이 심한 이야기들이 뭐에 Real American Heroes 진짜 미국 영웅 진짜 실존을 했던 인물들에 기초하고 있다. 뭐인 반면에 다른 이야기들은 그냥 뭐인 반면에 꾸며낸 이야기인 반면에. 그러니까 아까 전에 포크테일이라는 게 전래 동화라고 했죠. 그러니까 지금 뭔 얘기를 하고 있냐면 포크테일 속에 또 다양한 종류가 나뉜단 말이야. 포크테일 속에 뭔가 전래동화랑은 그냥 옛날부터 사람들이 글로 전한 게 아니고 할머니가 손자에게 손녀에게 전하고 또이 손자가 듣고 또 그걸 자기 손자 손녀한테 전해주는 방식으로 전해지는 걸 포크테일이라고 하는데 그 안에 뭐도 있고 톨테일도 있고 또 다른 것도 있겠죠. 얘기하는 거 요즘에 톨테일도 있고 딴 것도 있고 딴 것도 있는데 그 중에 톨테일만이 가진 특정입니다. 다른 애들은 아예 톨테일이 아는 애들은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어낸 사람일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한 거야. 근데 톨테일은 뭐를 기초하고 있다? 진짜 실존했던 사람들을 기초하고 있는데 됐습니까? 다른 종류의 톨테일 말고 여기 와일이 이 문장을 왜 왔느냐면 톨테일 말고 다른 포크테일들은 그냥 다생 뻥인 것도 있긴 하지만 톨테일은 자 여기서 지금 진짜 있었던 사람들을 기초하고 있다 했죠. 그럼 진짜 있었던 사람들에 기초하고 있으면 실제 있었던 일을 어느 정도는 얘기를 해주겠죠. 그래서 그 문장이 금방 나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문장에 톨테일 톨러즈들이 톨테일 해주는 사람들이 합쳤어. 뭐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그냥 한 단어로 사실 뭐라고 할수 있겠어요? 여기 한 단어로 하면 이게 바로 non-fiction이 되는 거죠. non-fiction. information about what was really happening을 non-fiction인 거죠, 이거. 실제 있었던 이야기라면 여기서부터 이긴걸 허무하게도 non-fiction이 되는 건 non-fiction. 실제 있었던 이야기. 이게 정보는 정보인데 뭐에 대한 진짜로 있었던 것에 대한 정보를 그게 한마디로 하면 non-fiction이잖아. Tall Tale Tellers Combined Non-Fiction
여기까지 논픽션이에요. 여기까지 논픽션 with wild fantasy. 얘는 또 뭐였습니까? 픽션이었죠. 그러니까 이 문장 간단하게 하면 Tall Tale Tellers combined non-fiction with fiction. 됐습니까? 그래서 꾸며낸 거랑,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 이게 뭐가 돼? 여기에 이걸 넣는 과정에 뭐가 생기는 거다? Exaggeration이 생기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Tall Tales were first told. 자, 이제 지금부터 어떤 내용이냐? 여기까지 이런 거 나오죠. 이런 거 나오면 Tall Tale의 기원에 대한 얘기죠. Origin. 언제부터 이런 일이 생긴지 나오는 거죠. 그래서 Tall Tale들이 were first told. 처음에 이게 수동태니까 전해졌다라고 해야 되겠죠. Tall Tale이 얘기를 한게 아니고 입장 바뀐 어떤 시 뒤에 앞에 be 동사니까 전해졌다. 처음 전해졌다. 처음 전달되기 구두로 구전되기 시작했다. 누구에 의해서? 여기 초기란 뜻입니다. 이건 early를 이제 이른 일찍 이런 뜻만 말고 초기란 뜻도 있습니다. 초기 미국 정착민들에 의해서란 말이죠. 초기 미국 정착민들에 의해서 톨테일들이 처음 구전되었습니다. 전달되었습니다. 됐습니까? 자, 미국 정착민들, 초기 정착민들은 다들 유럽에서 온 사람들이죠. 거의 다는 아니지만, 물론 우리나라 사람들도 있습니다. 극소수. 중국인들도 있었고요. 하지만 주로 미국인들이 황금을 찾아서 처음에 미지의 땅이라면서 갔던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in those days 그 당시에 라고 하겠죠. 그 당시에 사람들이 당연한 얘기하고 있죠. TV 발명되기 전이니까 TV는 당연히 없었고 그 다음에 심지어 그 당시에 책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니까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사는 사람들이 먹고 기본적인 의식주를 충족할 걸 챙기기도 힘든데 거기에다가 책 같은 거 챙겨갖고 다니겠어요? 그렇죠. 사치죠, 사치. 그러니까 심지어 책도 없었다는 얘기 하고 있습니다. 원인과 결과죠. 그래서 결국 뭐가 없었다, 즐길 거리가 전혀 없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스토리텔링 하는 것이 그들의 오락거리였습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포크테일이 뭐와 뭐를 통해서 입과 입을 통해서 전달된다 했으니까 뭐 하는 과정이 필요해? 얘기하고 듣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읽는 과정이 필요한 게 아니야. 됐습니까? 그래서 듣는 어떤 식으로 들었다는 얘기 그 다음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문장이 그 다음 나오는 거야. 지금부터 얘기할게. After a hard day's work outdoor 밖에서 하는 실외에서 하는 저 힘든 일 끝에 힘든 일이 끝난 후에 사람들이 뭐 하곤 했었다? 모이곤 했었죠. 어디에? 불 주변에. 그렇죠? 불 피워놓고 주변에 모이곤 했었고 그리고 여기에 they would share 라 했죠. 뭐 하곤 했었다? 공유하곤 했었다. 무엇을? 아주 놀라운 이야기들을 됐습니까? 그러니까 전해진 그러니까 얘기하는 사람이 어때? 얘기하는 사람이 막 얘기를 하는데 듣는 사람들이 막 재밌어하고 막 놀라고 막 이래야지 얘기하는 사람도 신이 날거 아니야. 그러니까 전해지는 과정에 점점 뭐가 심해지는 거야. 처음에는 폴 원장이 어 그랬더니 물고기 한 마리가 톡 튀어나왔어 막 이랬는데 뭐 그럴 수도 있지 뭔가 사람들 막 와! 이랬더니 무국에 다 튀어나왔어! 이랬더니 뻥치고 있네. 점점 자신의 말에 귀 기울이게 하기 위해서 뭐가 심해지기 시작했다? Exaggeration이 심해지, 과장이 심해지기 시작했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그래서 문제는 들어갈 말은 Exaggeration이죠. 과장이죠. 됐습니까? Comparison, 비교죠. Imagination, 상상이고요. Excitement는 흥분이죠. 그다음에 repetition은 반복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얘가 거기에 들어가도록 할 수밖에 없는 문장이 뭐 he yelled so loudly that all the fish he scared all the fish out of the rivers 이런 걸 보고 과장이라고 하잖아요. 됐습니까? 그다음에 tall tale에 나올 법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라고 했는데 tall tale의 main characteristics가 뭐였어? Exaggeration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 다섯 개 중에서 Exaggeration이 없는 걸 고르란 얘기죠. 됐습니까? 그래서 It was so hot. So that 구문이죠? 그렇죠? 원인과 결과. 너무 더웠어요. 그래서 Hens laid boiled eggs. 그래서 암탉들이 뭘 낳았다? 삶은 달걀을 낳았다. 과장이죠? 됐습니까? 너무 더워갖고 닭들이 삶은 달걀을 낳았네. 됐습니까? 약간 웃기지 않나요? 휴머러스하지 않나요?
그 다음에 the weather was very cold so their voices froze. 그래서 날씨가 여기도 so that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뭐 very 대신에 so 놓고 so 대신에 that 넣으면 됩니다. The weather was so cold that their voices froze. 그래서 날씨가 매우 추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목소리가 뭐였습니다? 얼었습니다. 과장이죠. 됐습니까? 목소리가 얼 정도로 추웠어. 이런 거죠. 됐습니까? 그다음에 the sweet scent of chocolate spread through the air. 그래서 scent는 향기죠, 향기. 됐습니까? 그래서 초콜릿의 달콤한 향기가 spread 퍼졌다. 어디를 통과해서? 공기를 통과해서. 뭐야 이게 무슨 과장입니까? 됐습니까? 초콜릿의 달콤한 향기가 공기로 공기 중으로 퍼져 나갔대요. 됐습니까? I was so mad. 나 엄청 화가 났어. That steam was coming out of my ears. 그래서 뭐가? 수증기가 내 귀 밖으로 나오고 있었다. 됐습니까? 만화에서 많이 나오는 그림이죠. 됐습니까? 과장이죠. 아무리 열받아도 어떻게 귀로 귀로 수증기가 뿜어져 나옵니까? 아이고 X라고 하면 되지? 네, 과장. The lake was so deep. 그래서 호수가 엄청 깊었어요. 여기에 대시 생략됐습니다. 이렇게 대시 생략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호수가 뻗어 있었습니다. extended 되어 있었습니다. 어디까지? 지구의 코어 중심까지. 호수가 엄청 깊어갖고 지구 중심까지 뻗어 extended 되어 있었어. 전형적인 과장이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humorous funny는 무슨 관계? 비슷하죠? 그래서 unbelievable은 아까 얘기했죠? unbelievable 비슷한 말은 뭐? incredible이죠. 뭐 이외에도 amazing 같은 것도 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알맞은 말을 골라라. 그래서 on the opposite team이 뭐예요? 상대편에 있는 이거죠. 상대편에 있는 on the opposite team. 됐습니까? 그럼 many players on the opposite team. 한번 길어봤자 뭐 빨리 안 맞히고 싶어요? 데이죠. 많은 선수들이란 얘기다 결국. 얘는 뭐 할 뿐 얘는 수식어라며. 수식어면 주인이 아니란 얘기고 얘가 주인공이잖아. 그래서 they have broken the rules. 그래서 상대편에 있는 많은 선수들이 걔들이 have broken the rules. 규칙을 뭐 했습니다? 어겼습니다. 수의 일치라는 문법이죠. 그다음에 the rest of the climbers. 이거 어디서 봤죠? rest가 휴식 말고 무슨 뜻도 있다. 나머지라는 뜻도 있다 해서 나머지 등산객들 중 남은 사람들. 자, the rest of 무슨 명사는 복수 명사는 안만 길어봤자 데이 취급한단 말이죠. 등산객들 중 나머지 사람들이 등산객이 100명 있었는데 80명 빼고 나머지 20명 걔들 데이 they have not been rescued. 그래서 등산객들 나머지 사람들은 아직 뭐 받지 못했다? 구조 받지 못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the only word that he said to the children. 한번 길어봤자 it이죠. 얘 수식어니까 children 보고 children은 they니까 they work 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가 아이들에게 했던 유일한 말 다시 말해 그것은이죠. 여기에 주인공은 word고 it이죠. it 그가 아이들에게 했던 유일한 말은 뭐였다? 고마워 였다. it was thanks. 그렇게 되었답니다. 오케이. 다음 시간에 순서는 문법 하고요. 아, 얘 조사할 거 할 거고요. 조사할 거 먼저 합시다. 다음 시간에는 얘 조사할 것들 전번에 1, 2 할 때 했던 거 있잖아요. 밑줄 꺼 놓고 뭐 조사해 와라 할 거고요. 그다음에 문법 수업 진행하고 진행합니다. 오케이. 보겠습니다. To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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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ot.